카테고리도 나. 하이하이 하는데? 카테고리도 안 바꿔 놨어. 이름만 바꾸면 돼. 어떻게 바꿔? 14초, 퀸지 14초 됐네. 17, 18.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저스 채팅. 저스 채팅. 우리 저스 채팅. 꿀떡도 먹고 싶다. 꿀떡? 그냥 한 돈을 한 오니까 그냥 입맛 확 쏜다. 10몇만 채 해가지고. 됐어? 시장 됐어. 오니까 진짜 입맛 확 돌아. 이거를 가로 변경해야 돼요. 있어요? 이렇게 해서 돌리고 그 고정해야 돼. 아니 그냥 그, 아니 꺼버려. 꺼버려 그냥.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끄라고? 그러니까 가로 고정을 해. 이게 뭐가 가로 고정이야? 끄면 돼. 끄면 영원히 안 돌아가. 뭐야? 이 상태였구나. 됐어. 혁신아, 내 메시지 됐습니다. 보고 싶었니? 아니 아니.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 네, 반갑습니다. 다시. 아니 또라이 새끼라니까요 이거. 핸드폰 여기 스피커 안 들려요 이러면서 비벼요. 옆에 그 네모 그 바람구멍 같은 거 다섯 개 그거 비벼. 그래서 이게 뭐지? 이랬는데 다시 키면 돼요? 킬게요 이런다면 킨단 말이야? 뭐 하는 줄 알아요? 이러고 무슨 담배 혹시 마사지 하는 거 알아요? 뭔가 보면서 가. 오케이. 상황 설명 좀 해야죠. 소리가 안 들리던 그 경위에 대해서. 뭘 살 건가요? 저 회부터 한번 볼까요? 회부터. 아 일단 죄송한데 예. 방송 켰는데 인사도 안 했잖아요. 네? 아니 네.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아까 소리 안 들렸대잖아요. 아 하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희 또 녹음 한 오랜만에 왔습니다. 지금 슬로우 모드래요. 슬로우 모드 좀 꺼달래요. 슬로우 좀 꺼주시고. 어떻게 끄는데요 여기서? 내가 준비된 게 있어야지. 이걸로 너 이걸로 로그인돼 해서 거기 들어가서 슬로우 오픈 눌러야지. 채팅창에다 입력하고. 슬로우 모드 좀 터졌다는데? 슬로우 모드? 오케이 기다려봐. 근데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게 좀 떠넘기는 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호스트가 돼서 방송을 켰다면 이런 상황은 없지 않았을까요? 저도 그렇죠. 네, 이거는 약간 준비성이 결여라고 그, 생각을 합니다. 그 전날에 미리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네, 물론 뭐 테스트 방송이라도 켰으니까. 그렇죠. 어차피 저희가 뭐 한 명 얼굴이 안 보이네. 어디 숨었나? 지구멍에? 많이 바쁘신가 봐요? 지구멍에도 안 들어갈 텐데? 이게 뭔가 내 모자 뒤에 누구 있는 것 같은데? 매니저가 풀 수 있나? 매니저 해봐. 저 매니저거든요? 그래 슬로우 오프 해봐. 슬러시 슬로우 오프. 나 너 내 방 매니저라서 가능해? 가능할 수 있어. 슬래시. 아니 근데 아까 이게 레전드예요. SLO 이날씨에 슬리퍼 신는다니까요? SLO W 아 플랫 진짜 이게 레전드야. 와 어떻게 하면 좋지? 자, 그럼 뭐 여기 뭐 숙거리 성매 전통시장 이쪽 뭐 제 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여기 회부터 보죠. 오늘 야방은 퀄리티가 좋지 않은 점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지 그렇지. 살펴본도 없어. 제가 저희가 또 살펴 풀어야 되기 때문에 안주거리를 좀 시장에 건강한 음식으로다가 비타민 좀 안 먹었어. 그러니까 방어도 좋지 않나? 뭐 어떻게 좀 좋아? 약간 저 방어. 방어 없나? 방어. 방어요 너 방어. 오. 그리고 뭐 해산물 해가지고 방어 연어 그냥 제가 오늘 카메라맨을 할게요. 그게 낫겠다. 이게 힘들다. 방어가 방어 아 방어래 방어 방어? 방어가 좀 더 괜찮기 때문에 아니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런 맞았다. 뭐 안주 네? 구입은 협진이다 해야 돼요. 왜냐 이따가 협진집에서 방송을 하면 그때는 후원을 받을 것 같아요. 그때는 또 4명씩 쫙 4배로다 4배 이벤트로 쫙 깔아야 되니까 이거는 협진이가 또 해야 책임을 져야죠. 그럼요. 지금 뭐 사러 가는 겁니까? 방어랑 연어. 방어 물어본다고. 아니 방어랑 연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방어? 방어? 요즘 제철이라 방어. 대방어. 여기 안 써있잖아. 특히 여기 왜 안 써있는 걸 들어가서 방어를 달라 그래? 그러니까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기 뭐 따로 안에 뭐 수족관 있는 줄 아나 봐. 혹시나 해가지고 물어보는 거 같아. 왜 방어를 물어봐? 왜 안 써있는데? 뭐 해산도 있고. 아니 맛있긴 하지 방어가 멍게, 해삼. 근데 뭔가 확실히 사람 냄새가 나긴 하네. 아, 시장이 딱 오니까 느낌이 이런 느낌. 입맛 확 돌아. 이렇게.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사는 느낌 나. 이 시장이랑 약간 그 저 홈플러스 이런데 대형마트랑 약간 느낌이 약간 달라. 저희가 오늘 약간 좀 이렇게 코스를 말씀을 드리면은. 네 안녕하세요. 아, 다른 분들은 모르세요? 네. 옆에 다른, 저는 어떻게 아세요? 저요? 네. 춤 발리는 것만 봐가지고. 발리는 것만 봤다고요? 아니요. 모든 것이요? 그럼 저도 아실 텐데. 그러면 저한테 많이 발려가지고. 아니, 너한테 발린 적은 별로 없어. 많아요? 왜냐면 너 관장님. 트위치 하이라이트. 아, 진짜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치 열심히 하시는데 모르시네. 그러면 아니 근데 지금 열심히 해야겠네. 너 뭐 심어놓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알바생 아니시지? 아니요. 그냥 진짜 가시는데? 아니 아, 뭐 하신 분? 약간 좀 당황스러운 감정이긴 해. 유튜브 편집자분 아니죠? 인정하자. 치료만 안 돼. 열심히 해, 새끼야. 그러니까 그 게으름을 버리고 노력을 했어야지, 자식이. 호탈아빵 좀 빨리 해줘. 나 우리 친구 통해서 유명세 좀 얻어야 돼. 형. 호탈아빵 좀 해줘라. 형. 어. 비비지 마세요. 어디서 호탈아빵을 하려고. 줄 서세요, 죄송한데. 저 광어 연어에 그 해물 3만원씩. 어? 해산물 해산물 3만원 정도. 낙지랑 몇 개 이거를 3만원치 샀다고? 네 아니 네. 낙지하고 뭐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냥 뭐 해산물 썰어가지고 네, 3만원치 정도. 광어 연어 어떻게 되셨어요? 광어 연어가 25,000원인데 없어요? 너무 맛있어. 25,000원인데 이걸 3만원치 왜 물어봤어요? 원래 해산물이 너무 싸요. 근데 아저씨 왜 슬리퍼 신고 나오셨냐고요? 아니 저는 안 추워요. 안 추워요? 이거 저 한 2만 키로 탔어요 지금. 2만 되죠? 미국 갔다 왔잖아. 안 춥다기에는 좀 가까이 좀 해보세요. 어르셨잖아요. 지금 약간 보라색 때문에 괜찮아요 이 정도. 봐봐요. 확대는 좀 자제하자. 왜냐면 또 짤방으로 나돌아. 형 좀 자제 좀 해주세요. 아, 입맛 떨어져요. 괜히 그 밥집한테 잘못 걸리겠어. 아, 자제 좀 해주세요. 확 떨어져요. 갑자기 해산물 비리네 존나. 아 10분 뒤에 찾으러 오겠어. 아 오케이 오케이. 지나가면서 10분 뒤에 고기는 어때요? 고기도 조금 고기를 저희 집에서 육지도 좀. 아 예, 육지도 괜찮긴 한데 해산물 했으면은 소고기로 갔다. 그건 좀 외출 안 입었어요. 근데 우리 혁준이 너 패딩도 안 입었다고. 이렇게 해주세요. 안 돼요. 아니 혁준이 지켜줍시다. 왜요 왜 그러는데? 아니 여기 날파리 사육장이에요? 날파리 알들이 이렇게 무슨 소리세요? 파리라니 보이시잖아요. 아무 저만 보여요? 아니 몰라요 난. 쳐대세요. 지저지야 지저. 아 저는 모릅니다. 이런 친구가 있어야 돼. 옆에서 그런 걸 보고도. 얘기를 해줘야 애가, 돼요. 애가 기분 나빠할까봐 이 항목을 무시하는 그런 아니, 것들이 이렇게 맞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거예요. 이게 네. 나쁜 거예요. 오히려. 얘기를 해줘야 돼요. 돼요. 아니 다른 사람들 우리는 괜찮은데 다른 모르는 사람들 봐봐. 걔는 뭐 안 씻고 다녀. 이런 거 아니, 우리는 아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봐봐.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그렇다고. 아는 사람들이 보면 그래도 방송하는 춤바. 사람. 춤바. 그러니까는 상관 안 하는데. 얘기를 그런 건 상관없는데. 일단 나는 혁준아 다 괜찮거든? 난 그냥 운동화 신었으면 좋겠어 겨울에는. 알았어. 사람들이 신기하게 아니, 본단 말이야. 추워요. 아 이건 구라예요. 구라예요. 왜냐면 지금 안 추울 수 없어요. 그냥 합리화하는 거야. 계속. 이 새끼 귀찮아서 그래요. 그냥 추운데. 안 추울 수 없거든 지금. 아, 나 2년 전 기억 안 나? 반팔 반바지 쪼리. 그것도 추웠잖아요. 아 존나 추웠지. 아,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존나 추운데 추워. 그냥 귀찮아서. 지금도 추워 지금. 살이 밖에 나와 있고 싶어서. 아니, 그 편함 때문에 그러신 거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하면은 그 쪼리도 운동한 거 살까 우리? 그 끊어질 때까지 그 미국까지 신고 가가지고 끊어질 때까지 신다가 그냥 그 출입국 끊어서 버렸지. 출입국 사무소 들어갔었잖아 그 신고. 아무 안정수. 한점 쳐줘. 한점 쳐줘. 맛있겠다. 진짜 아, 오동, 예. 오뎅 국물 좀 여기 떡볶이 1인분이랑 튀김 이거 오징어 튀김이랑 새우 튀김 좀 그래 만두랑 오뎅이랑 어머 김말이 하나 전부 다 섞어서 2만원 주시면 돼요. 2만원치? 2만원? 그걸 어떻게 먹어? 아니 그냥 만원치 만원치 2만원치 어떻게 먹어? 떡볶이 3천원 그리고 튀김 네 튀김은 얼마나 치야? 김말이 이거밖에 없어요. 튀김 4개. 네. 이거 하나, 이거 종류별로. 종류별로 하나씩 김말이, 새우, 오징어. 이렇게 하나씩. 잘라가지고. 네. 1인분만 드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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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인분씩 전부 주시고 튀기면 근데 종류별로 튀김, 한 개씩. 튀김 5개가 1인분이에요. 다섯 개 3천원. 네, 1인분씩. 다 1인분씩. 1인분씩. 이거 계란이에요? 네, 이거 주세요. 계란 두 개. 계란. 이거 무조건 줘야 돼. 그리고 저 순대는 우리 안 시켰지? 순대 먹어야지. 어? 아, 시켰어? 어, 뭐 먹어야지. 그러면 저 내장 먹으면 되잖아. 난 순대 괜찮아. 너네 순대까지는 좀. 저도 괜찮습니다. 아 그러면은 순대는 맛만 보자. 그래. 염통이랑 오소리만 넣어주세요. 새우. 이렇게 많이 먹어요? 네. 아 그럼 뭐 적당한 거랑 좀 넣어주세요. 근데 이런 거 하나 그냥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아니 오징어 저렇게 막 크라켄인데 거의. 저렇게 많이 먹어요? 예. 배부를 것 같은데. 맛만 봐야 되는데 이거 너무 여기서 배 채우는 거 아니야?
이거 일단 오른쪽으로 옮겨야겠다. 계란도 튀겨드릴게요. 아 그래. 네, 그래. 튀겨. 아니, 한번 보여줘. 저 문어 저 자리 찍고. 아까 다 보여줬어요. 만두 안 예. 아, 만두 안 주셔도 되시는 것 같은데. 저 이건 그냥 먹으면 되죠. 배 차가지고 이따 안주 먹겠어요? 민말이 1인분, 계란이 1인분. 예, 예. 그리고 뭐 섞어서. 아, 일단 얼마 어묵 먹자. 어묵. 어묵. 오대가 한 주세요. 4인분인데 튀김이 4인분. 네. 4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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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묻기만 하진 않습니다. 묻기만 하진 않습니다. 야, 성태야. 간장 주세요. 간장 좀. 나 손이 없다. 야, 오뎅이 형 나이 난다. 어우, 쉣. 이래서 살짝 살살 돌려서 여기 살짝 공 떨궈주면서 한 입 먹어보겠습니다. 아, 일단 아, 너 먹는 걸로 보여주고 나 먹을게. 너 먹을게. 진짜 많이 먹는다. 개맛있어. 아직 이게 막 오뎅이 터져가지고 흐름하고 그런 경우도 많은데 그리고 이런 거는 쫄깃해 아직 살아있어. 추위 보정이 있어. 추울 때 먹으면 맛있어. 어, 이거 야무지. 와 근데 진짜 못생겼다. 라이브로 보니까 국물? 맛있어. 저 이런 거 한번 잡아줄래? 동생들한테 되게 챙겨주는 따뜻한 형의 모습. 자 하나씩 먹어. 고맙습니다 형. 많이 먹고 나의 빅 브라더. 오케이 스몰 브라더. 오케이 한 잔요. 야 오뎅 죽는다. 야 근데 어, 좋으셨다 이거는. 이 오뎅 뭐 몇십 개씩 먹나 아재 듣던데 그냥. 맞아. 앉은 자리에서 다 먹고 그냥. 이거 뭐 들어온 걸 바로 먹어도 돼요? 그건 아니죠. 아니야. 이건 좀 오래 걸리죠. 이건 좀 기다려. 너가 이런 식으로 혁명기를 수집하는구나. 방금 얘는 남한테 아는 척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어 너. 물어봤어. 방금 넣은 거 먹어도 돼요? 아니요, 이거 먹으면 되잖아요. 이래서 나중에 이거 안 척하려고. 저거 안 돼. 이러면서. 엄청 해요. 형무 있지. 저건 상식 아니야? 노력은 하네, 얘가. 아, 그래. 딱 이거 뭐, 것도 아니고 오뎅을 미쳐맞아 먹는 사람. 아니, 라면 또 약간 딱딱한 거 좋아하잖아. 딱딱한 거 좋아하잖아. 라면도. 라면도. 이건 좀 짜증나면 안 돼. 아,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노력 많이 합니다. 근데 마음이 그래요. 석준이 집에 있을 때보다 지금 너무 편해요. 진짜 방송에서 제가 들어갔다 왔는데 여기가 나, 너무 좋아. 나 제일 들어왔어. 먼저 일찍 온 게 후회스러웠어. 진짜 무슨 말이야. 발 디딜 데가 없어요. 양들하고 싶어. 아니, 신발을 다시 못 신겠어. 양말이 그냥 커져가지고 신발에 다 묻을까 봐 눕고 싶은데 눈. 엄청 눈이... 깨끗해진 거야. 그건 인정해야 돼. 근데 준아 어. 청소업체가 얼마 너는 진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해. 다 너를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난 지금까지, 뭐래요? 난 지금까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석준이네 집에 왔었던 게스트분들 좀 다르게. 그래, 내가 이 말한 거야, 방금. 진짜 프로다. 프로. 이거는. 게스트분들한테. 야, 이거는. 야, 아마. 난 그냥 볼 것 같아. 정말 그게... 무지가 얼마나 자, 성공에 대한 열망이. 어. 야망이어도. 어디까지 사람을. 괜찮아. 그래도 착하신 거야. 그럼 그래. 혹여나 그래도. 그런 쪽이어도 그거는 진짜 착하신 게 맞아. 그거는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세요. 어, 되게 맛있겠다. 감수하고 만약 그런다 쳐도 아, 무슨 뇌피셜로 나가. 내가 좋아서 왔겠지. 와, 이게 너의 매력이구나. 이런 걸 놓고 쓴다. 끝나면 이렇게 또 여기 시장 와서 좀 말라. 이런 거 이렇게 또 밥 잘 사주고. 맞아, 맞아. 안만져. 아유 머리를. 아까 찐 거 그대로 머리로 올렸어요. 뭐야 이거? 아유 뭐야 이거? 오늘 바버샵에 가려고 했는데. 바버샵? 어. 오랜만에. 어. 어떻게 하려고 머리? 그냥 약간 이 가르마 좀 타려고 했었는데. 아. 약간 그냥 다 월요일 또 휴무더라고. 그. 아 공연 분들이 많이 하네. 수염을 한번 길러서 바버샵을 다니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괜찮지. 바버샵을 수염 관리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아니 수염이야. 제가 봤을 때 여기 혁준, 사이에 여기만 이렇게 길러내는 식으로? 아니 아니. 혁준 씨는 수염 기르면 안 돼요. 내가 옆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 트래블 살 때. 예. 듬성듬성 기르면 안 되는데. 평생과 아시아인 수염. 어 진짜 너무 이게. 약간 염소 수염. 예. 너무 이게 비어. 많이 봐봐. 비어. 아니 수염을 못 자르는 사람들이. 얼굴이 크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 그래서 아,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 봐봐 투턱 이 라인 아, 있지. 근데 너 근데 여기 수염을 길러서 네 얼굴이 작아 보이게 하는 거지. 이렇게. 근데 얘 이런 느낌. 근데 그거 그렇게 하려면은 이렇게 혁준이 나왔을 때 살 빼야 돼. 왜냐면은 이게 듬성성 비는 라인이 쪄가지고 터가지고 그런 거 같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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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공간이 원래는 비좁았는데 어, 그래. 이게 살이 들어가면서 이게 모공이 좀 넓어졌다. 그렇지. 근데 모공이 늘어나는 살 차이가 살 차이가 벌어진 거지. 아닐까? 맞는 거 같은데. 아 진짜 살 빼면 너 이렇게 수면 길릴 수 있을 것 같아. 아 요즘 살 빼가지고. 저 죄송한데. 얼굴 작아 보여. 협점 있으세요? 아니 진짜야. 이런 친구가 필요하긴 하다만 왜냐면은, 지금 저 그러니까, 죄송한데 약간 굵어 모질이 일단 그림 자체가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모질이 일단 굵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협점 없으면 혁준이를 안 친한 거야. 내가 혁준이를 알아가면서 혐오가 늘어나. 진짜. 네. 협점이 안 생길 수가 없어. 잘 안다는 스윗이야. 안 하면 안 친한 거야. 협점 하나 안 친한 거야. 거야. 잘 아니까. 어쩔 수가 없어. 안 생길 수가 없어. 자연스럽게 비례, 정비례야. 마법 같은 거. 사소한 거 이거 먹는 거 아니야? 어, 여기. 어, 먹어요? 아, 여기, 여기. 아, 아, 기다리고 있었구나. 아, 안 주러 가려고 그랬어? 아니, 아니, 포, 아니, 포, 아니, 뭐. 떡볶이랑 같이, 그거 딱 찍고 가야지. 어, 여기, 여기, 여기 그릇, 그거 해야지. 그, 떡볶이 좀 구워주세요? 어, 위에 구울 거야? 아니면 찍어 먹어야 돼? 아, 찍어 먹어? 찍어 먹어, 찍어 먹어. 아이고. 아니, 근데. 약간, 근데 이것까지 찍어 먹어야 되나? 아니, 그게 아니라. 어. 그 아니, 포장을 가... 하는 게 낫지 않냐? 왜? 왜? 아니, 왜요? 회가. 따로 남는데. 아, 시장에 이런 또 어, 먹어봐야지. 어, 시장 왔는데. 그런가? 이런 회 맛이. 오전? 아, 예전에 근데 나는 이 튀김 있잖아. 이거 어. 튀김에다가 그 양념치킨 소스 있잖아. 그 약간 달짝지근한 거? 어, 그게, 어. 그게 진짜 맛있었어. 옛날 어릴 때. 양념치킨 소스. 야, 김말이 어디 갔어? 아직 안 왔어. 김말이 안 왔어. 아, 알겠습니다. 맛있다. 이건 뭐지? 오호호호호호. 떡볶이 소스를 빨리 찍어 먹고 싶어. 집에 가면은 맛없어. 식어서. 눅눅해져요. 이거 먹는 거야? 맛도. 아니야, 아니야. 아. 이런 거? 와, 이럴 때는 못 먹어. 밖에 이게 나가질 않는데. 나 진짜 이렇게 밖에서 떡볶이 그거 아, 아, 들어주세요. 아유, 미안합니다. 미안해, 새우 튀김아. 이거 죽어 먹어? 아, 예? 어, 뭐야? 왜? 찍어 먹어야 돼. 기가 막힌다. 오저튼 제일 맛있어, 나 튀김에. 나 고구마 튀김 먹어. 와, 이거 밀떡이 뭐야? 밀떡. 밀떡. 밀떡 좋아하세요? 어. 아니, 난 둘 다 좋아. 나 하이브리드인데 나도 밀떡 요즘 맨날 딸떡이야. 너무 많이 씹어야 돼? 딸떡 먹어야 된다. 떡볶이는 어때? 맛있나? 나 지금 첫입. 어 맞아. 나 저런 먹어보겠습니다. 아유 진짜 옛날 어. 떡볶이야 그거. 아. 맛있어요. 어 진짜 맛있어요. 옛날 그 진짜 떡볶이 같아. 우리 먹었다. 매워. 나 내가 아까 오면서 룩게더 들어가 봤거든. 근데 룩게더 그 시청자분들이 어제 뭐 담배 사러 가기 귀찮다고 너한테 담배 셔틀 했다며? 내 집 앞에 담배 사 갔던 것 같다는데? 룩청자들이? 아니 내가 잔하 때 담배를 개 폈어. 근데? 그 정도로 귀찮아? 다시 이제 시작했단 말이야. 이틀 차가 됐어. 미칠 것 같은 거야. 하스를 하니까. 그러면은 하스를 할 때 이 피던 습관이 있으니까. 손이 놀아. 손, 어, 한 손이 놀아. QWER에 가 있는 왼손 놀고, 그 다음에, 좀 말을 많이 해. 하스하면, 입심심해. 그래서 방송 중에 시켰어요? 어, 방송 중에 참다가, 동생한테 전화하고, 이성애를 잃었었어요. 사오라고? 아, 뭐야, 너. 네, 너네 동생한테 사달라고. 용돈 10만원 준다고. 뭐, 그러다가 동생이 전화 안 받아요. 동생한테 말보로 골드 사오라고. 어. 동생 어디 있었는데 안 사와? 안 사오는 게 아니라, 쌩까요. 아. 집에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형 추세요? 네. 고물 잠깐만. 고물 좀 많이 흘러? 되게 순수한 청년 같았어요. 후식으로 먹으려고. 응. 아 근데 이게 국물 떡볶이 국물 많이 하잖아. 2인분 아, 형 맹국한 맹구. 형 맹국한. 2인분 먹어. 2인분 먹어. 돈 주라고. 이거 원래. 나 목소리 커지니까 돈 주라고. 그래서 지금 원래 이게 국물에다가 으깨 가지고 먹어야 돼. 계란? 계란 으깨야지. 으깨 가지고. 우리 진영 방송하는 힘드니까 이게 먹어줘야지. 입이나 닦아야 돼. 아,
사람들 얼굴이 나오니까. 점치하려 그래. 대선 나가야지. 이렇게 있는 연말 맞아. 그거 그럴까요? 계란 제일 맛있어. 계란이. 진짜로. 신나요, 신나죠. 얼마예요? 와. 와. 5,000원. 야, 3,000원. 이제 계산을 제가 계산할 것 같아. 그냥 막 여자친구 있으면은, 여자친구랑 있는데, 그냥 돌아다니면서 데이트 때. 침대만? 뭐, 집어먹으면서. 그렇죠, 네. 계획이 진짜? 아니, 그냥 그런 거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매우 좋다. 이런 생각? 맞아, 맞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 계란 한번 먹어볼까? 그렇구나. 있잖아요. 무슨 시장? 육거리. 육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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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거리. 또 동문이라. 동문이라 우리가 또 청주 동문이야. 거기 육거리 시장도 괜찮아. 그럼 비싸게 되지. 한 더 보셔. 맛있다. 아 뭐야 야. 한 줄 두 배 먼저 먹었대잖아. 저거 내가 어떻게 해줄까요? 맨 해야지. 자 뭐라고 안 돼? 아니 아니 보세요. 왜 갑자기 한 줄 두 배를 좀 뭔데? 분위기 누가 무슨 단어인데? 이건 누가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오호 나 밥 먹었어. 찾아봐. 아 뭐가 왜 어 가자. 샤타 마스플링 간 알 우리 이거 시장 즐기는데 아니 얘가 간이 벌써 그래요. 아 그러면 시장 말고 다른 얘기는 변할까요? 에? 아니요 아니요 자제하는. 아 자제 정도? 자제? 아 자제 해주길 부탁드릴게요. 제 풍쟁한 캡도 뺏어가려고 했다고. 제 풍쟁한 캡도 먹고요? 아니죠. 저녁거든요? 저녁거든요? 여기 만화 떨어졌을 때 여기가 하고 저녁거든요? 둘 다 왔다 갔다 해. 어 왔다 갔다. 그럴 수 있지. 아니 맛있네요. 야 우리는 다 있지 않았나? 국물 있으니까 이거 했다가 그럼 아까 그거 여보세요. 국물 따로 달라. 아 예예예. 예. 그 문 앞에 놔두시면 될 것 같거든요. 문 앞에 놔두시고. 석준이가 그래도 방송을 또 준비를 했어요. 우리가 거짓말 탐지기를 오늘 이따가 할 건데 그 혁준이가 퀵으로다가 급하게 구해가지고 오늘 거짓말 탐지가 도착을 지금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따가 또 술 먹으면서 또 얘기하면서 거짓말 탐지를 통해서 시청자분들의 질문을 우리가 대신해 주는 우리의 사적 질문 아니지.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우리가 대신 전달해 주는 뭐 괜찮죠? 뭐 하던 말이죠. 네 괜찮죠. 이따 거짓말 탐지기 저기요. 괜찮죠? 네? 네 괜찮죠. 아 저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거짓말 탐지기 다른 쪽보다는 뭐 괜찮죠? 아, 걸릴 거 없어. 2층 하얀색 문 벨 없고 맞아요. 과학적인 거예요? 아니 그 과학적은 좀 없는데 그냥 좀 심지는 생길 수 있네. 아, 장난감 같은 거? 네. 아, 뭐, 상관없습니다. 그냥 뭐, 감당. 은춘이가 준비를 하긴 했어. 아, 오른쪽이? 셀카봉만 좀 가져왔다면. 씨발, 화랑 많이 했어요. 혁준이가 아침부터 막 반생기면서, 뭐야. 거짓말 탐지기 한다고 한 세 군데 돌았대요. 그래서 11시인가? 12시까지 돌다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잤다는데 그래도 나름 노력 많이 했어요. 근데 결국엔 못 샀어. 그리고 퀵으로 샀다 그러죠? 오른쪽은 아니고 그냥 위쪽으로 쭉 올라가시면 돼요. 그냥 애초에 처음부터 전화해가지고 알아보면 될 것을 맞아요. 집에서 그러니까 약간 좀 얘기가 좀 쌀데기 없는 노력을 해. 아니, 집에서 그냥 전화해가지고 아니 시발 셀카 아니 그때 방송 한번 켜보지 야 방으로 셀카보도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아니 시발 추워 죽겠는데 손실은 컸어 사소 고생해 야 어? 너가 들어 아니 잘했어요 우리 노력준 아니 그게 아니라 멋있다 아 추워 죽겠어 나 손실은 이게 저 거짓말 책임감이 탐지, 있어 거짓말 탐지기를 구해야 되는데 오늘 오전 8시부터 나갔어요 제가 오디오 아 그래서 핸드폰 오디오가 나가서 그렇지 퀵을 시켰어 결국 못 찾아가지고 돌아다니다가 각도를 예. 조금만 근데 위로해 주세요 네 약간 뒤져서 좀 보이죠 네 어제 예 알고 계세요 약간 각도가 좀 중요해 위에서 찍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뒤져서 왜 생긴 건데 왜 당뇨 합병증이래요 아 진짜로 아 근데 너 진짜 눈 주위에 존나 많이 생겼어. 존나 이거 한번 제거해야 돼. 그 피눈물 흘린대 제거하면 근데. 한번 저 쉬는 기간 동안 저 나는 제거를 좀 하려고. 아니 나는 진짜 그래도 여러분들 막 노력 좀 넘치면서 막 비꼬고 이러잖아요. 난 진짜 혁준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진짜 내가 이 상태였다? 나 방송 못해요. 나 지금 집에서 요양하고 있어. 진짜. 그만해. 아 진짜 그게 맞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 당연하다고 이제 방송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막 비꼬고 이러는 거지. 혁준이 마음으로 이머전시. 한번 혁준이한테 빙의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걷고 지금 심지어 이 핸드폰도 지금 혁주가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진짜 대단 기적이야 지금. 아니, 난 어떻게 보는 거냐? 그냥 걸어다니는 너한테는 얜 쓰레기냐?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세요? 여러분들이 좀 알아줬으면 해서 그러는 거예요. 응? 알아줬으면 해서 혁주 노래 많이 합니다 진짜. 기적준 기적준 먹어. 먹어. 아, 알아서. 아, 다 먹었어 나. 어. 다 먹었어? 난 10마리 하나 먹을게. 아니 공염이라뇨. 너 근데 공염 맞아? 생각하니까 맞긴 해. 어 맞긴 해. 생각하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생각 안 하면 얘기도 안, 말도 안 해요. 진짜 걱정되세요. 아, 튀김 오래발 먹는다. 저 성채 씨가 뭐예요? 이거 성채 여자친구 시점이에요? 카메라 각도가 뭐 하는 건데요? 누나 여자친구. 제 여자친구요? 응. 근데 여자친구는 이런 식으로 보는 건가? 혁준아, 응? 좀 나와줄래? 껴들지 말아줘. 아니, 뭔가 나 상상하고 있었는데, 너가 갑자기 들어오니까 그, 이상한 상상이나. 우리 막 쭈물쭈물하면서 그 갖고 놀던 만드기. 밀가루 터치면 밀가루. 그 시점이네. 만드기 같아. 힘들겠다. 저 조금 해. 결함을 하나씩 드셔야 되는데. 아, 저 먹었습니다. 나 튀김 먹었어. 네, 저도 안 튀겨 먹었어요. 이거 튀김 먹었는데 주먹 안 먹었네. 아, 먹어. 내가 들고 있을게. 주먹아. 빨리 먹어. 입이 짧아. 해 빼야 돼, 빨리 먹어. 빨리 먹어. 해 빨라고. 입이 짧은 게 아니라 카메라 좀 덜어주세요. 근데 반대로 어떻게 돌리냐? 됐다. 아. 맛있어, 괜찮아. 분말과 맛있어. 근데 저 안으로 들어가면 뭐 있어? 저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만둣집 하고요. 만두 좋아하세요, 형님들? 어, 오케이. 만둣집. 그리고 저 안에 들어가면 또 뭐 여러 가지 뭐 고깃집. 뭐 이렇게 있고요. 떡볶이로 분식으로 너무 배경감이 있다. 어, 약간 그만 먹어야겠다. 나도 배불러지. 이건 해 먹어야 돼. 그래서 더 들어가면, 이따가 우리 안주를 못 먹으니까. 아, 술도 사가야 돼. 이건 두 잔부자 생각하고. 어, 술도 사가야 돼, 약간. 술? 어. 가는 길이 있어. 저 편의점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가서 먹방 할 거야? 뭐 없어요? 집에? 어? 집에 야간 문주. 정력에 좋은. 어? 야간 문주. 어. 정력이 좋대. 그 난, 옛날에 난 김. 왜. 아, 정력이 좋대, 형님. 왜 씹소리세요? 그럼 씹어 나오는데 안 찍어요? 루콩 약한인데? 아니, 루콩 약한의 야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그걸 씹을 것 합니까? 통제하세요? EMP 쓰세요? 아니, 형님도 계신데 왜 저를. 아니, 그 다음에 물어볼 거예요. 옆에 있으니까 물어보지. 아니, 뭐, 그런 술도 뭐 나쁘지 않죠? 그쵸? 저도 좋아합니다. 오케이, 뭐 이건 아니니까. 오늘 할 겁니까? 항상? 나는 이제 김성태 씨 먹으면은 호로요이 정도로 짜는 야, 해줄 술. 수 있죠. 아, 너 성태 너 술 뭐야? 통장 있어? 아니요. 술 먹을 거예요. 뭐 통장할 게 뭐가 있으면 제가. 왜요? 아니 그냥 술이라도 하길래. 술 먹으면 실수할 것 같아서. 아니. 근데 너무 배치웠다. 형, 얘 좀 말려보세요. 네. 술 먹기 전에 술 먹으면 실수할 것 같대요. 아니요, 혁준이? 이 새끼요. 혁준이는 이상한 표정 지어요. 아니, 그리고 보통 시안부잖아. 그래가지고 같이 데리고 가려고 그래 이 새끼. 진짜 진정한 율도죠. 어, 지금 배는 거 없어요. 혁준이 근데 괜찮아요. 어차피 술 안 들어가도 사고 치는 애기 때문에. 어, 그리고 네 방송으로 줄 거야? 네 방송. 어차피 정지야. 그러면 어차피 덮어쓰기 되나? 나가 그냥. 아, 그냥 가중 처벌로 하자 그냥. 새로운 사람한테. 한 방에 가는 거지. 어, 하지 말고. 그냥 영정 가자. 저 그냥 그때 뭐 란제리슈 했는데 뭐 한번 그때 한 일주일 먹었던 거 같은데. 어허. 여기 이쪽에 이제 분식하고 전. 오, 전. 전도. 아, 아 전, 밖에를 전들인 거. 전? 오, 이거 뭐야? 너, 이게, 어. 두번 넣으면 돼. 아, 그냥 내가 찍어도 돼? 어. 내 마음대로? 응. 알았어. 전이라. 홍어무침. 홍어무침. 지우 씨? 저 안 먹었어. 홍어를 아예 안 먹었어. 아, 그래요? 어, 홍어는 만 원이에요? 어. 전 어떠세요? 한번 먹고. 어, 한번 먹고. 그렇게 하진 않지만. 네, 독한. 아유, 나 그렇게 했네? 전 이거 데워질 수도 있어요? 네. 데워서 한 만원치만? 예. 전 맛있겠다. 뭐 달라고 했어? 아니, 모듬전 해가지고 이렇게. 모듬전? 어. 그럼 이것도 나오는 거야? 홍어전? 어. 홍어전 안 먹을 5,000원. 안 들어와? 5,000원. 모듬에 홍어전 안 들어있나? 이거 부꾸미?
이거 안에 팥 들어있는 거야. 어? 팥 들어있는 거야. 이거 팥 들어있는 거야. 이게 뭔데? 무슨 건데? 수수구미? 이거 팥 들어있죠? 아, 아. 혹시 저희가 시키는 거에 홍어전도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요? 홍어전은 없어. 봤는데 홍어전이라고 그거 삭힌 거. 어, 그거 나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엄청 역할하는데. 근데 그거 먹으면 바로 붙을걸? 아, 진짜 향이 너무 세서? 거세지. 열이 강해지면은 이게 아모니아 냄새가 확 올라온대. 거세지네. 더 역겹게. 뭐든지 안 그래. 약간 피하고 싶으신 거 있어요? 근데 다 맛있겠네. 고추전 어, 맛있겠네. 그 안에다 막 채워넣어가지고 가지고 색깔 봐라. 괜찮지. 난 에어박 진짜 한식의 색깔이다. 난 에어박 중에서 가장 좋더라. 에어박 난리 나겠구만. 어, 나물도 있네. 그래, 그래. 근데 이게 어, 누구? 어? 이거? 아, 그래요? 다. 아, 우선순위 한 명 정해. 우선순위 한 명만 정해주세요. 얼굴은 찍지 않고 있어요. 아, 혁준이. 아, 소리 많이 봤네, 우리. 오늘. 우리도 오늘 야, 많이 오네. 오늘. 여기 너 이 새끼 혁준이랑 열심히 해야겠다. 포탈하고도 새끼야 그렇게 인기가 없냐? 형은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포탈빵 내가 좀 비볐어. 포탈 좀 해달라고. 형이 좀 그래서 하기로 했다. 아 혁준이 너무 일찍 해서 포탈을. 어. 아 씨, 이 새끼. 네, 안 된다. 지금 목표를 봤었는데. 야 만 원이 왜 이렇게 많아? 시장 인심이에요. 아 역세권. 씨. 아니 근데 이거 생강 맞죠? 네? 생강 이거 이거 내식장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돼지 껍데기 껍데기 아 돼지 껍데기예요? 바로 구워 먹는 거예요? 아니 구워져 있는 거예요? 구워 먹는 거예요? 구워져 있는 거 그냥 먹는 거 아 반찬이에요? 안주지 반찬으로 돼지 껍데기 잘 먹지 않나? 어 안주 안주 느낌 술안주 어 맛있겠다 저거 이거 김치죠 김치 이게 홍어 아 여기 써 있네 돼지 껍데기라고 아 이게 옆에 게 묵사발이었구나. 어, 이게 홍어 무침. 홍어 무침이죠. 이게 어떻게 묵사발이야. 묵사발이잖아요. 뭐가 묵사발이야. 묵이 있잖아. 이거 묵사발 났어요? 아, 왜 그래? 누가 봐도 홍어 무침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묵사발이야. 묵 아니에요, 이거? 묵사발 나신대요, 진짜로? 예. 네. 아, 그 술집에서 그 어, 시원한 국물. 약간 그 식초에 시원하는 물 이렇게 후룩 하는 거. 김 막 뿌려져 있고. 네. 그게 묵사발이죠. 이건 홍어 무침. 돼지 껍데기, 김치전. 이건. 메밀전병. 메밀전병. 오. 수수묵구미. 비슷하다. 수수묵. 잠깐만요. 신났어요. 맞아요? 수수묵은 맞죠? 맞죠? 오. 다음. 빈대떡. 어. 오둠전. 삼색나물. 어. 뭔 나물이요? 삼색나물. 삼색나물. 어. 와, 이 새끼. 야, 지렸다, 너. 아니, 무슨 뭐 맞추는 게 거의 뭐 지니어스. 아니, 이걸 왜 이렇게 몰라, 이거. 무슨 도전까지 하는 것도 아니고. 어. 다 맞추셨네, 그래도. 어. 아, 맛있겠다. 오, 진짜 지렸네. 어, 양이 진짜 많다. 봐봐, 한 번 좀. 아, 저희가 시킨 게.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겁니다. 요 정도. 저기에 호박. 안 오지, 이게. 저 꼬치. 맛살 들어간 거. 국룰로. 저거에다가 깻잎. 이거 오른쪽에. 많은데? 닭강정도 괜찮지, 이거. 꽈배기도 있다. 족발도 있네. 아니, 더 사게? 족발도 있네. 족발도 있어. 시장 어, 플렉스야 오늘? 영광굴비 유명하잖아요? 영광굴비는 제가 진짜 환장하죠. 진짜 맛있어요, 영광굴비. 그 눈알 딱 빼서 먹으면 알들은 거랑 눈알? 예, 네, 눈알. 눈알 먹는 거예요? 영광굴비는 눈알이 진국이에요. 아니, 눈알이 어? 더 짭짤해요? 아니, 눈알이 짭짤해요? 일반 생선 눈알보다? 되게 구운 그 노란 색깔 그 막이 살짝 있으면서 아? 영광굴비만의 그 특유의 어, 탁 터지면서 느낌 들어온 거 아니요, 아주 맛있습니다. 젤리 들어 누나 중에서 영광굴비 누나리 최고예요. 누나리 좋아. 옛날에 이제 나도 예전에 어르신들이 어, 할머니들이 어 이거 먹으면 눈 좋아져 이러면서 이렇게 권하고 그래서 나 제가 시작했어요. 그 맛있더라고요. 같은 동년배가 그 막 먹었어요 누나를. 어 그런 애도 있어. 엄마한테 파달라 그러고 주고 막 그랬어. 눈이 좋아졌는데. 아 근데 원래 눈은 먹어도 되는데. 아 먹어도 돼. 몸에 나쁜 건 아니야. 오히려 좋지. 독수리들이 그 물고기를 잡을 때 눈알부터 먹습니다. 고기가 뱀이라서? 예. 눈알? 예. 알이 있는지 확인한 후 눈알부터 파먹습니다. 새들이. 제일 맛있다는 거죠? 머리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살 먹으려 한다고. 머리가 맛있어. 머리 그 옆에 있는 붙어있는 그 조그만한 살 있죠. 머리살. 내장이 맛있어 내장이. 응? 어? 내장 들어있는 게 가끔 있거든. 어디? 알 같은 거. 내장. 알. 뭐. 허공하잖아. 어, 고니 이런 것도 괜찮고. 난 내장을 좋아해. 내장탕 또 좋아하시잖아. 아, 난리 났지. 아, 옛날에 어, 먹었지. 얼마나 됐어? 그 뇌같이 생긴 그게 뭐예요? 벌써 인자친구 만나고 나서 고니. 좀 한동안 됐죠. 예, 한 고니. 2년, 3년 됐습니다. 고니. 예.
대구를 그러면 안 간 지 한 2, 3년 됐어요. 아니, 대구는 저 오래 갔었어요. 예. 네. 근데 갈 때마다 뭐 먹지는 않고? 예. 네. 그 반경은 잘 가진 않아요. 혹시 네. 그 친구분 만나실까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인자친구. 예. 인자친구가? 있어요, 인자친구. 예. 그 연락 안 해요, 쟤는? 아, 저, 누구야? 인자친구. 아, 가서 술 한잔 했습니다. 예. 어, 마실까봐. 아, 그래. 술 안 했어. 어, 술 안 했어. 일반적 화해 아니야? 그 사람은, 그 새끼 한번 봤어? 혁신은 화해했는데, 그 사람은 그 새끼 한번 봤어? 하면서. 일반적 화해 아니야? 아, 진짜? 어. 제가 어. 직접 찾아가서 어. 어, 얘기했어요. 아, 네. 차차차차. 저희 지금 좀 구워주고 있습니다. 언제 찍는 거야? 어머, 담는다, 담는다. 어. 플레이팅 하신다. 플레이팅, 어, 플레이팅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플레이팅이 그냥 고수의 그거야. 플레이팅 어. 하신다. 와, 냄새 죽어진다. 이번에 그 명절 느낌이다. 플레이팅. 저를 갖다가 살리시면서 이렇게 세팅하시나. 난 에어박전이 좋더라. 나는 저 혼적같이 이렇게 큰엄마 스타일. 가져와. 저거 근데 집이만 또 난 단무지 들어간 집도 있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 파랑 넣는데 단무지 넣는 데도 있고 안 넣는 데도 있어. 단무지도 넣쳤나? 단무지는 파랑 막 고기 파랑 은근. 아 이거 진짜 햄 아니면 뭐 맛살? 양도 큰엄마 스타일인데? 어. 큰엄마가 집 가서 먹으라고 할 때 저렇게 푸짐하게 주시는데 전 좋지. 야, 오늘 근데 많이 남길 것 같아. 오늘 안 좋은 친구 남기지. 괜찮아 괜찮아. 몇 개씩 먹을 거야? 예. 아 그냥 안 했어요? 아유. 어 계산 계산해서 만 원인데? 이게 만 원이? 이게 만 원이래요. 네, 만 원. 양 존나 많아. 원래 그 술집이나 이런 데서 이런 모둠전을 시키면 이 정도 양보다 좀 적게 나와요. 그리고 한 2만 원 맞죠? 아 원래 여기가 맞아, 좀 맞아, 맞아. 인심이 확실히 맞아, 맞아. 좋습니까? 인심이? 어. 식당은 진짜 확실히. 아니 만 원인데 괜찮아. 와 여기 생선도 많다. 물. 아. 돌려드릴게요 다시. 만두집 마지막 만두집 드리죠 형님? 만두 맛있어 우리? 만두 얘기 많이 나옵니다. 만두도 시키게? 육지는 접수 안 하나요? 육지는 꼬막가 좀 그렇지 않을까요? 아 육지하다 어. 약간 좀 완성되리는 어, 거를 하는 거 어. 만두 아 만두 아 진심 만두? 사람들이 계신 거 아 근데 연기는 지리긴 한다 여기 뭔 거예요? 연기 개지려 아, 이 특유 이거 보면은 나도 모르게 겨울에 들어가고 싶은 이 느낌. 이렇게, 아, 사우나 온 것 같아. 어, 추워. 이러면서. 주머니에 딱 쏘면서. 어, 여기. 반반? 어. 아, 예. 여덟 개. 아, 세 개 다 저거. 27. 어. 아, 24. 아니, 21. 21. 아, 그런데 새우가 다섯 개. 어, 얼마 안 돼. 먹가면 난리 나. 만찐두빵 스타일. 야, 연기 봐봐. 그리고 제가 가져가는 빨래빵, 예. 아, 이거 안 야, 몇 개 시켰어? 어, 한 개, 한 개, 한 개. 고기 하나, 김치 하나, 새우 하나. 여덟 개씩 나오고? 어, 저기 가져가는 빨래빵. 손은 참 커. 아따, 또. 아니, 아까 보니까 세탁방에 엄청나던데? 어? 그거 보니까 세탁방에 그, 다 어, 이런 건드린 거 아니야. 거기 나도 안 봐. 거기 시체 있는 줄 알았어. 진짜로. 아니, 무슨 뭐, 손들만 쌓여있어. 세탁분들이. 어, 저거 다 못 봐라. 안 쓰는 거죠? 거의 안 써요. 바로 안 마르니까. 어. 아, 바로 말라야 되는구나. 난 타이트하게 가서. 인터넷 방송 안 보는 사람이 이렇게 세 명을 약간 멀리서 본다? 그러면은 진짜 동네 뭐 백수 삼촌들인데 만화빵 좋아하고 약간 애니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같아. 정모하는 것 같아 뭔가. 그쵸? 가까이 들어가면 무슨 얘기 하나 볼까요? 이거 해가지고 갖다 주시고. 그게 나을 수도 있어. 야, 술은 어디서 사? 하루 명수 유영상도 주시네. 그들은 아, 오늘도 세요. 술 먹을 생각밖에 없다. 폐쇄해서 못 찍어. 폐쇄하면 안 돼. 못 찍어. 아, 못 찍어. 본사 승인이 없으면 못 맥주. 아, 진짜로? 맥주? 맥주 또. 소주. 소주. 그들은 소주도 좋고 맥주도 좋다. 호로요일. 형만? 소주 두 병. 소주 두 병? 나한테는 호로요일을 사준다. 나중에 한 개? 아니, 그, 아니, 여기서 미안해. 스위 캔맥주. 어, 캔맥으로 줘. 어, 예를 들어서. 캔맥이 맛있어. 그는 어? 오늘 슬리퍼를 신었다. 어, 띵따오라든지. 그... 하이네켄. 아, 하이네켄. 아, 그냥 띵따오. 별로 안 춥다고. 저런다. 나는 그가 거짓말을 치는 건 안다. 테라, 테라. 아, 맞아. 테라만 입으면 테라로 통일했어. 테라 괜찮아. 그들은 다시 맥주 얘기 중이다. 테라가 좀 괜찮아. 너 호로요이? 예. 근데 약간 조금 같이 다니면 피곤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뭐. 따로 같이 뭐.
이게 같이 술 먹을 때 저는 호로요이요 이러면은 약간 조금 성뚝별 스타일. 어, 다 아마 소주 소맥 먹자 막 하는데 저는 호로요이요. 호로요이 아니면 뭐 콜라. 저 꼴보기 싫어. 아니요. 콜라가 나. 호로요이가 더 꼴보기 싫어. 저는 호로요이 그래서 말 안 하죠. 그냥 조금만 따라주세요. 제 템포 맞춰 먹겠습니다. 아니, 그래놓고 지랄 저번에 이거 좀 쓴데요 하면서. 아 근데 그거는 좀 쎘어. 인정. 인정? 그건 너무 많이 쎘어. 얘 거 좀 쎘어. 아, 얘 거가 더 쎘어. 아 그 레몬. 아 그 굉장히 쎘어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 동숙형이요? 아 성태. 아 성태 맞는 없네. 아니 여기가 한 번씩 찍어도 돼요. 나랑 안 맞나? 여기 성내가? 어. 뭐가 좀 흐르나? 나랑 성내랑 좀 안 맞나 봐. 야, 혁준이가 사람 심은 거 아니냐? 살았던데. 너 혁혐이 너무 심해서 복수하는 거지. 야, 혁세권에 사시는 분들이 약간 담합했나봐요. 아, 잠깐만. 어? 아, 요게 또 요새 흐르는 레트로한 스타일로 해가지고. 아, 요새 이게 트렌드예요. 아, 이걸 또 붙였어. 오. 먹으라고. 어, 너 소주 안 사도 되겠네. 야, 이거 가지고 있어봐. 혁준한테 내가 소주 사고 좀 말라고 할게. 어, 아, 네. 사진은 한참만 찍을게요, 여러분. 여기 붙이고 있을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는 뭐 아 진짜 뭐 아니 뭐 안 돼요? 김수형 찾았어. 아 이렇게 비싸. 저기 교수님 비싸게 한 번만 찍어주세요. 알았어. 염려봐. 아, 아 부끄러워하지 말고 찍어달라 해. 하나 둘 셋. 뭐가 부끄럽다고? 아 감사합니다. 저도 뭐 방송 대신. 저도 뭐 드라이버로 오실 생각. 어? 선생님 얼굴 얼굴 나오셔도 되나요? 얼른 뭘 갑니까? 나오셔도 돼요? 네. 나도 친구들 보고 있어서. 아 친구들도 보고 계세요? 네. 약간 그럼 친구들 그 뭐 평상시에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하세요. 조심. 아 얘기를 안 하니까 얘기를 하니까 행동하시네. 얘기하라고 했잖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방송 열심히 보겠습니다. 예. 참, 그 성내 주민분들이 화끈하시네. 야인들이 많어. 글로벌 야인, 플랫폼. 어, 야인들이 많어. 방송에서 저 손가락을 하다니. 새우. 감사드리지 뭐. 우리 새우 맨두는 조금 먹어볼까요? 나오면. 우리 둘만요? 어, 어차피. 근데 저, 콧물이 나요. 저기 팬님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 나한테. 손이 얼었어요. 조금 좀 들어주세요. 저 들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손이 얼었어요. 아 나오셨네. 어. 두 번 누르면 돼요 이거? 앞으로 보는 거. 예. 형수님이나 약간 찾아가서 가잖아. 저번에 런처 밑에 산 이유를 알겠어. 왜? 씀씀이가 존나 이런데 작아. 아이고, 맥주를. 아 진짜. 캔 약간 자캔으로다가 맥주를. 아? 그래도 내가 가서 아, 긴 걸로 해야지. 이런 걸로. 아이 손나 이거. 아니 진 아니 안 붙여 먹는 거는 몇 거. 마시 사면서. 그래도 내가 가서 황급하게 이거 샀어. 아니 진짜. 아니 당연하지 오. 이거는. 아니야. 안주는 해산물 3만 원치 사면서 이거. 과일량이 이건 풍부하지. 이건 딱 그걸 먹고 있는. 아 맨 맨도 나왔어. 맨도 나왔어. 아 맨도 나왔어. 자. 자. 뭐야? 이게 눌렸나 봐. 뭐하세요? 이상무? 아 기다려보세요. 꺼졌어요? 예. 안 꺼졌어요? 안 꺼졌는데. 아 다행이에요. 검사서? 많이 흥해. 아 성태야. 미안해. 미안한데. 죄송한데 왜 제 카톡 보려고 하세요? 우리가 지금 너랑 같이 방송 해주는 거야. 오늘 너 시청자 안 왔지? 지금 혁준이 왔지. 혁세권이라서 나 왔지. 맨 처음에 동숙형 찍고 갔지. 지금 비비는 거면 좀 잘하자. 너 우리가 합방 해주는 거야 새끼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러면 아 진짜 아직 한 중반이야. 진짜? 으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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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봤는데? 우리 재미랑 남들이 아 진로 두병 사왔지. 아 진로 두병? 아 지졌어 지졌어 지졌어. 소주를 살 필요가 없어. 그냥 김꾼이에요? 아, 이거 들었죠. 뭔가 나 두 개 들었잖아. 한 개 들었어. 제가 줄게요. 아, 들어야지, 들어야지. 아, 들어야지. 제가 들었습니다. 어. 제가 들었습니다. 혁준이로 기가는 동안 우리 혁준 심지 안 나오면은 계속 들어. 얍춘, 얍춘 마늘. 다 찾아오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야! 아니, 여러분들 근데 다 어디, 5천만이라면서 다 어디 계시나? 아니, 집에 어, 뭐? 계시나? 아, 어. 첵스 오즈.
그 사람들은 첵스. 아, 내가 아니라 첵스. 어, 너가 아니야. 체구정 와야 돼. 너 여기 첵스를 이렇게 들고 있었다? 네. 그럼 너가 1등이지. 이게 아니라 이동장을 내가 들고 있어야 되는데. 아, 그치. 이동장을 들고 있었어야 되는데. 생각을 잘못했네. 오, 여기 굴. 그냥 여기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굴밖에 없긴 하다. 내생이도 막 있는데. 내생이. 갑오징어. 해산물 다 있네. 저 나 조리해서 먹어야 되니까. 해산물 진짜 안 먹은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 해산물이 난 제일 좋아. 난 해산물 많이 먹었어. 난 육류 아니야. 혁진이는 뭐 해산물 하이브리드지. 다 먹지. 난 다 먹지 뭐. 난 최근에 뭐 노량진도 하고 그랬어. 선호하는 건 뭔데? 선호하는 거? 다 좋아해. 아니 더 끌리는 건 뭐? 없어? 맨날 좀 다른데 해산물이 조금 더 요즘은? 그러면 해산물 너는? 뭐 나는 육류? 나는 무조건 고기파. 고기파? 형은요? 나는 회 고기 다 좋아해. 선호. 선호? 하나만 고르면. 알마다 다르지 않나 보통? 그치? 근데 보통 선호하는 게 있지 않나? 나? 보통은? 아 밥도 생각해봐요. 밥도. 고기. 고기. 쌈님은? 나는 완전 해산물이야. 완전 해산물이야? 응. 고기가 좋아. 해산물은 제가 또 그리고 후각이 좀 예민하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비린내 같은 거. 아 비린내. 아 그러면 부산 같은 데 좀 힘들겠어요? 아. 아니, 근데 뭐 시장 같은 거 좀 힘들겠어. 뭐 나이 먹으면은 이게 입맛도 바뀐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제가 내륙 지방에 살아서 좀 그랬는데. 아, 환경이 달라지면 그것도 뭐 너무 싫어. 그럼. 해산물도 그렇고 뭐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네. 좋아하는데 뭐 선호한 굳이 뽑자면 고기여가지고 그런 거지. 해산물이 좀 비싸. 맞아. 그래서 뭐 약간 그래 내가 청주 살았잖아. 맛이 특이하고 내륙 지방이라 바다가 없어. 그래갖고 해도 이렇게 먹기 좀 힘들고. 해를 가야지. 해집이 어디였죠? 응? 여기 좀 아 맞다. 해가지고 해만 가야 돼. 해만 바라가면 끝나. 오케이. 들어갑시다. 그래서 내 조심히 안녕하세요. 구경하고. 혁진이 집 구경 시켜줘도 돼요? 그거 비방. 이거를 감싸야 되나? 진짜 혹시나 저는 걱정돼가지고. 아 근데 오늘 청소를 했잖아. 자기는 했다고 우리가 하니까. 우리가 무슨 뭐 갑자기 급수방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 전, 2주 전에 얘기를 했어요 이미. 맞아. 만약에 본인이 그런 요소가 있다면 미리 없앴겠지. 맞아. 미리 다 저 새끼 잘못이야. 이번에 공지한 거니까. 쓰지 말고 우리는 그냥 찍으면 돼. 그냥 그렇시다. 우리 그날 그 시점으로다가 그냥 낱낱이 그냥. 근데 주희야 너 저번에 그... 찍을 거 그냥 다 찍으면 돼. 시청자 집에서 가져간 그거 있잖아. 그 혁준이 선물. 잘 썼어? 아 형. 아 그걸 또 방송에 언급해 버리지 마세요. 다 그거 말하면 안 돼. 아니. 아 그때 또 몰래 가져갔어. 선물 훔쳐간 거 같잖아요. 아니 카페에 글을 올렸어 그분이. 아 그건 아는데. 아 그치 그거 언급해. 아무튼 얘기했으니까 그 썼어 안 썼어요? 썼어 안 썼어. 연락 왔어. 후기 어떤데? 아 난리 나지? 아 처음에 보면 난리 나. 진짜로? 진짜로. 아니 해봤잖아. 아니 나 애그잖아. 애그랑 비슷한데 조금 더 좋을 뿐이야. 애그랑 달라. 달라? 새끼야. 애그랑 많이 달라. 아 그래? 그래. 이게 원래 아 그러면 딸려와? 아 진현은 확실히 애그랑 다를 수밖에 없다. 얘는 원래 커드만 그 됐을걸? 아니 내가 애그가 안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애그 사이즈가 아니잖아 이거. 그럼. 아 그렇게 신축성이 좋은 그러니까 약간 초코송이 느낌밖에 안 난다는 거지. 아, 초코송이 느낌 밖에 안 나요 저는 애그는. 끝까지 안 듣죠. 그래. 얹어놓은 느낌. 그 과자 느낌이야 초코송. 얹어놓은 느낌 밖에 안 나요. 그쵸 그쵸. 맞아. 그냥 덮어놓을 뿐이다. 왜 나는 못 봤지 이 사람 보기를? 아니 살았잖아. 우리가 못 봤어 아무도. 근데 화난 거 보는 건 좀 비정상이긴 하지. 화난 거 보는 거 화난 거 못 봤어. 화난 거. 아 근데 약간 중간 정도 하는 건 많이 봤을걸? 누나가 그런 거 진짜 반숙한 많이 하잖아. 맞아. 반숙. 존나 잘해. 약간 아니요 형 저는 일로. 보통 항상 자. 그러면 꼴려 있나 봐요. 그래? 저는 항상 반일 때가 가장 많은데. 아 여기 입구가 내가 짐승 새끼인가? 혁빈이가 먼저 가야 돼. 아, 그러면 맞아. 우리가 최소 상태가 때가 제일 많나? 근데 성난 것도 한번 보고 싶긴 하다. 어? 어느 정도인가? 성난 거 한번 아니야. 근데 남자도 되게 디테일한 심플하다는 게 그 잘못된 말인 게 그 사실 그 왕골 방골 그런 거에도 퍼센테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20%도 있고 만발도 있고 70%일 때도 있고 뭔지 알죠 님들아? 있어요 퍼센테이지가. 근데 그게 저는 20, 30%일 때가 가장 많다는 거죠. 빵퍼일 때보다. 반숙이라고 하면은 좀 오해입니다. 요소를 몇 개를 많이 놓치셨어요. 보세요. 벌써 몇 개 놓치셨어요. 전문가야. 들어오면서부터가 입구서부터 여기 혹시
되게 깨끗해진 거야. 이게 깨끗해진 거예요? 전에 존나. 저 죄송한데요. 아니 여기 저... 아 한번 보세요. 아 이거 내가 프레디랑, 도와줄게요. 프레디 왔다 갔어요 여기. 자 저번에 여기, 왔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네. 여기 나루가 나를 맞이했어요. 그 다음에 옆에 뭐가 굳어 있어. 뭔지는 몰라. 그런 것들 이렇게 있어서 발을 이렇게 했어요. 물이야? 진짜로 이렇게 갔어 저번에. 나루 봐봐. 얘 청소 한 건 확실합니다. 와. 엄청 깨끗해요. 지금 동숙 형 처음 보는 사이인데도 방금 다리에다가 비비고 왔어요. 맞아. 사람이 그리운 거지. 나 누구야? 나루야. 오랜만에 깨끗한 거 본 거야. 말씀 좀 해. 나루야. 다리 보고 진짜 신나가지고. 닦는 거야. 났어 지금. 신났어. 아 닦는 거구나. 어 닦는 거야 지금 자기 몸에 있는 것들을. 몸에 있는 걸 덜어내는 거구나. 이게 동물들은 귀신같이 생존 본능이 있어. 그래서 왼쪽을 보면. 또 여기 막 깨끗하죠? 이거는 뭐예요? 캣휠 있네. 와 뭐야? 캣휠이요? 뭐고요? 나루 하는 거 못 본 거 같은데요? 나루가 안 타요. 아, 그럼 너 같아요? 아, 동이 들어갑니다. 너 같아요? 박살나지. 어떻게 타냐 이게. 뭐야? 뭐가 떨어졌는데? 뭐가 자꾸 떨어지는데? 툭 하고 소리 났는데? 이거 뭐야? 뭐야? 떨어졌어. 뭐야? 어, 뭐야 이거? 조립이 다 안 된 거 같은데? 아니 조립 다 했어. 여기 뭐야? 여기 몇 개 떨어져 있는데? 여기 왜 떨어졌냐? 나를 네가 뭐 하냐? 나루야. 뭘 나루가 뭐예요? 네가 뭐 뭘 했겠죠? 나루 왜 건드려? 나는 캣이 나 캣이 아닌데. 뭔 소리세요? 나루가 어떻게 건드려요? 왜 이렇게 나한테 잘 매달리게요? 고양이가 원래 이렇게 사람을 잘 따라? 아니 왜 이렇게 나한테 매달려? 어? 아니 고양이도 막 강아지인 줄 알았어. 막 매달려가지고 막 내는거려. 이게 진짜 확실히 환경이 중요해. 환경이 이렇게 만든거야. 첵스라고 오지도 않고 정신교육도 한번 받아야지. 아, 첵스 한번 몇 번 받아. 너무 오시에서 화초야. 첵스가 이제 야 너 한번 걔네 말 안 듣고 또 막 손가락 핥히고 이러면은 혁준이랑 나루랑 한번 지내라고. 여기 약간 해병대 캠프 아니야. 정신교육 한번 오고 이거 휠 좀 타고 있자. 진짜 지금. 감상을 할 것 같아. 어 이거 타면서 나사도 좀 몇 개 빠져보고 그래야지. 그리고 저희 집은 또 2층이 있죠. 여기? 네. 여기 뭐가 있어요? 2층에 옆으로 가면 좀. 그래서 여기가 있어요. 여기 고기 이게 신발장. 아 근데 요거 네. 쓰시는 거예요? 예? 네? 우리요? 정수기예요. 이거 먹어도 돼요? 아니, 저는 안 먹어요. 예, 네, 저는 안 먹어요. 아 근데 여기 정수기 제가 한번 먹어봤거든요.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이렇게 먹어요. 예. 아이고 지금 고등학교 수도권 왔어요? 아 난리나. 어, 아 진짜 왜냐면은 컵이 없다고요? 컵이 없어가지고 씨바 아, 컵이 없어서 이렇게 먹어야 돼, 되고. 아, 저도, 저 목말라요. 아, 너, 아니, 여기, 근데 여기,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야? 통지에다가. 통지에다가. 저, 이거, 잠깐만. 한입해. 내가 아. 눌러줄게, 내가 눌러줄게. 한입해. 이때, 이때, 아. 이때. 어디 방송? 집 주방에서. 집 꼬라지 마. 물을 이렇게 막. 집 꼬라지 마. 한번 더 누르면 돼. 냉장고 오픈 됩니까? 어, 냉장고 오픈 괜찮습니다. 아, 냉장고 네. 오픈. 아, 괜찮아요? 냉장고 오픈 괜찮아요. 예. 오! 해놨는데. 어, 집중해. 냉장고가 제일 깨끗하네. 아, 아니, 저 해놨네. 여기서 주무세요? 어, 이건 뭐야? 저 연두부입니다. 예. 예. 냉동실도 한번. 거기는 근데 약간 트러블이 있을 만한 것들이. 아, 이 약간 그 파충류 먹이들이 좀 들어있는 상황이라서. 아, 가려져 있긴 해. 가려져 있긴 해. 받아주세요. 닭가슴살. 본인 드시는 거 아니에요? 닭가슴살은? 아, 닭가슴살 먹는 거죠. 아, 같이 숟가락 파충류 정상이야? 아니, 뭐. 아니, 뭐가 장수가? 괜찮네. 오케이. 아 근데 집이 굉장히 나름, 널찍해. 어 나름 깨끗해. 어 이제 위로 올라가나요 저희? 아니 이거 뭐 자 이거 뭐 나루가 아작을 내놨죠. 울버린이에요 나루가. 예. 보시면 아주 아작을 내놨고. 샌디랑 같이 하시냐고요. 예. 나주 선생님. 예. 2층 저기 뭐예요, 비밀의 방 진실의 방 저기도 보여줄 수 있나요? 아 들어왔는데 저는 못 올라가요. 저는 올라가지 한 세 달이 됐어요. 세 달이 됐어. 본인은 못 올라가는 방이에요? 예. 올라갔다 오세요. 전전 입구 아 그럼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전전 입구. 본인 집인데 본인이 못 올라가요. 어두워. 좁기 때문에. 한 요 정도 사이즈이기 때문에 혁준이가 올라갈 수 없습니다. 부서지기 때문에. 그래서 손님만 쓸 수 있는 손님 전용 방. 오 들어오니까 울려요. 공혁준님. 오 터졌다. 이렇게 올라오면은요 이렇게 창문이 있고 옆에 구역이 더 있고요. 이렇게 올라와요 여기서. 아 왜 이거? 아 씨발 뭐야? 아 씨발! 뭐야? 나가! 아 씨! 뭐야? 아 나가! 아 밖에 제가 보여줘. 털이야? 나털이 털이에요. 이거 뭐 거미줄이에요? 아 여기 방 또 하나 또 있네. 아 여기 있어. 여기 방이 있습니다. 펴주세요. 여기는 죄송한데 혁준 씨 손님 방인가요? 신발을 여기 따로 구비를 해주세요. 아 저기 죄송한데 이거 운동화 좀 놔주세요. 신고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제 양말 버려야 돼요. 지금은 신발 신는 곳이죠? 여기 나루방. 여기만 미국식인 거 나루방이라고요? 나루방. 나루가 진짜 얘가 왔네. 나루야 미안해 내가. 내가 이건 그 정도야. 나루야. 약간 조금 집에서 나루야. 막 아니 나루 거의 미안해. 미안하다. 이 새끼야.
약간 좀 프로그램에서 제가 학대받는 아이들 찾아가는 느낌 아니야? 아, 그래요? SOS로. 오, 지금 우리가 지금 한 장 첫번째에 나와 있는 것 같아. 이거 고양이한테 이 정도 광주는 대단한 거예요. 아니, 우리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 촬영한 것 같아. 진짜 이게 무슨. 여기 약간 잡동산이랑 겸 나르방. 나르방. 약간 잡동산이랑 같이 두지 말라고. 포함이야. 포함이야. 포함됐지. 나르도 포함이야. 나르방 여기 맨날 옵니다. 아, 나르 근데 좋아한다 여기. 여기 제일 좋아해요. 좀 운만난 보기 같아. 어. 자기 집 같아. 응. 오 대박. 오 나르. 오. 나르야 여기 좋죠. 개새끼야. 지금 그냥 이 새끼 나쁜 새끼. 아 진짜 역겨워. 나를 어리둥절. 진짜 역겨워. 아. 싫어한다. 나를 싫어한다. 예민하는데요? 싫어. 있는데? 아, 도망가. 근데 얘가 되게 착하다. 진짜 강한 개냥이다. 진짜. 느낌이. 아니, 나는 소리 분대분대 말이지. 아, 개웃기네. 아, 근데 여기 좋다. 여기 넓어. 넓다. 그러면 혁준씨. 집이. 예, 예. 여기 옥상 그때 우리 회식하고 나서. 예, 예. 그 이후로 그대로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오, 마이 갓. 맞아요? 예. 나로 나왔어. 나로 나왔어. 나로 들어가. 어. 이거 어떻게 해요? 아, 잡아야 돼. 예, 뛰어나가면 어떻게 해요? 아, 절대 안 됩니다. 바로 걸었어. 아니. 저 잡아봐요 빨리. 아니 당신 잡아야 돼. 아, 내가 막 다른 사람이 잡으면 막 놀래가지고 뛰다가 나래, 뛰어나갈 수도 있어요. 나래 내 새끼야. 어? 진짜로? 나래야 여기 뒤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소주 있습니다. 소주. 아니 빨리 잡고. 아니 진짜 그때 그 고기 꼬먹었을 때 그대로 소주 씹는 거야 얘도 지금. 본능이야 본능. 와 진짜 못 잡아. 칫솔은 두다. 아, 잡았다. 형이 지금 고양이를 못 잡아. 형이 지금 고양이를 못 잡아. 굶뛰어가지고 씨발. 나루는 그렇게. 오늘도 실패한다. 이거 근데 여기 뭐라, 니가 적은 거예요, 이거? 혁준이 손에 들려오는. 집주인께서는. 공나루. 아, 집주인분이 여기다 탕수육도 버리지 말라고? 그럼 오늘도. 기봉이다, 기봉. 잡동산이 방으로 들어간다. 내려갑시다. 아. 여기 진짜 그 구해소 음주에 나온 집 같아. 이게 위에 갔다가 내려가니까 얘가 손가락. 어, 야, 근데 이거 고양이 약간... 털이야, 이게? 어, 뭐야, 언제 내려갔어? 뭉쳐서 못 빠진다. 아이고, 내려오다가. 재밌네. 빈보해야 돼. 여기 내려갈 때가 재밌네. 앉아야 돼, 한 번. 그래서 엉덩이를 살짝 옮긴 다음에 앉아서, 그 다음에 일어나서, 다시. 나루야. 나루의 전생이 혁준의 몸이었어. 예, 나루의. 그런가 보다. 어. 진짜 그 정도 아니면 이거 납득이 안 가. 아니, 이렇게 착한 애가 어떻게. 야, 운동 많이 했다, 너. 야, 혁준아, 얘, 이 생선들은 뭐야? 이런 누추한 곳에 재펴가지고. 거긴 아니고요. 어. 그냥 겸사겸사 넣어. 멸치가 있냐? 멸치는 아니고요. 예. 물고기들. 거북이 있나요, 이거 등껍질? 거북이 있습니다. 어, 뭐야? 예. 거북이? 거북이 두 마리 있습니다. 야, 두 마리요? 예. 한 마리 어디 있어요? 한 마리 물 뿌리면 나올걸요? 뭐 어딘가 있을 겁니다. 야. 뿌려주시면 안 돼요, 한번? 혁준아, 식용 아니지? 아, 먹으면 먹지 뭐. 네. 아니, 아니 그럼 무슨 소리 하지 말고 너 진짜 먹을 것 같단 말이야. 진짜로 말해줘. 비상식량 아니지, 그런 거. 많이 나. 이거 그 바다 그 육지 거북 이런 거예요? 아, 예. 존나 크는 거? 반반! 얘들 반반! 무턱도타가 타고 다니는 그런 거 있어. 엄청 커. 여기 지금 약간 그게 나 플래닛 줄 아는 느낌 나. 여기 진짜로. 봐봐, 아니, 봐봐요, 님들아. 다시 한번 얘기해줄게. 여기 들어왔지? 그럼 여기를 보면, 여기가 아까 그 개수대고요. 저기 급식 개수대. 아, 지금 넓어. 여기 부서지는 그거고, 여기로 올라가면은 나루 잡동산이 방. 그 다음 오면 바로 여기 거북이 있어요. 집 존나 신기해. 거의 정글이야. 아, 뭐 하세요? 분무기야. 예? 아, 물에 뿌려줘야 돼. 와, 이 건조하니까 또. 와, 사육사야. 와, 진짜. 거의 뭐 아메리칸 잔디 그쪽에다 뿌리는 아저씨 같은데. 플래닛주에서 제가 게임한다고 혁준이 고용했어야 됐다, 이 정도면. 아니, 건지씨. 얘 잘하네, 얘 잘해. 땀은 왜 이렇게 흘리세요? 더우세요, 지금? 아, 방금 여기 올라갔다 왔잖아요. 아, 여기. 예, 아니, 그걸 몰라요. 아, 여기가 좀 많이 가파랐다. 자, 이 공간을 통과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거란 건데. 개소름. 나도 힘들어. 지금 내가 무지에 누매했네요, 내가. 혁준이 이번 주에는 살 많이 빠지겠다. 145kg 예, 많이 빠져요. 물 왜 이렇게 많아? 한강 되겠는데? 아, 밑에 흙이 되게 많아서. 절대 안 돼요. 흙이 되게 많아서. 이걸 뿌리는 건 원래 상당히 안 돼. 아, 원래 한 번에, 한번 뿌릴 때 많이 뿌려놓는구나, 미리. 어, 원래 그래요. 네. 그리고 많이 뿌려놓으면 가습기 역할도 이게. 우리 날아가면서 이 집이 가습기 역할도 합니다. 가습기 한다고 필요가 없네. 네, 그렇죠, 그렇죠. 이런 왕이 있으면 가습기 할 필요 없죠. 어, 근데 굳이 그냥 가습기 둘래요. 저도요. 가습기 살게요. 존나 귀찮아 보이고요.
존나 귀찮아 보이고 전기세 존나 나갈 것 같아요. 이것도 막 청소를 해야 돼. 흙 같은 거 드러냈다가 막 바꿔주고 교차. 그러니까 예, 그래야 되는데 얼마에 한 번? 저 한 5~6달에 한 번씩. 그렇죠. 몇 달 됐어요 그럼 지금? 얼마 안 됐어요. 한 6달. 이제 슬슬 할 때. 아... 이 정도면은 국빈 대접이지. 진짜 이 혁준이 집에서 국빈 대접이야. 이 정도면은 진짜. 여기서 그냥 거의 뭐 귀족. 어 귀족. 나루가 얘 싫어할걸? 집에 귀족. 나루 쳐다보면 그냥 살아있는 걸로 안 봐. 어. 아 그래? 나루 파충은 별로 안 좋아해. 이 친구 근데 무슨 이름 뭐예요? 이 친구는 저기 뭐 종을 말하는 거예요? 종, 종. 종이요? 플로리다 박스터틀이요. 예. 뭐라고요? 플로리다 박스터틀? 플로리다 출신이에요? 확대도 예, 되나? 예, 플로리다 출신. 오 확대도 된다 됐고. 오, 플로리다 그쵸. 플로리다 박스 터틀. 터틀. 어 박스 모양 뭐 등 껍질 좀 그러니까 모양 저기 완전히 닫혀요. 경첩이 어. 얘들은 거북인데 완전히 닫혀. 이렇게 잡으면 만약 쌈이 한번 잡아보세요. 안 무너진다고 이게? 딱 닫혀. 그러니까 완전히 닫혀. 아 군형이 안 보이고? 어, 군형이 안 보이게요. 정말 신기하다 이걸로 막 이거 한번 보여줘요. 어. 그냥 닫히나 볼 수 있어요? 아 저는 못 잡아요. 얘들은 나 건드린 줄 한 6개월 돼가요. 예, 직접 건드린 줄 직접 못 건드려요. 아까 전에 청소한 지 6개월 됐다면서요. 아니 손이 안 닿는다니까. 온 지 6개월 됐어요. 손이 안 돼. 손이 안 닿는다고요? 손이 안 되잖아.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거 못 잡는다고요? 어, 그렇지 그렇지. 그게 이유인가요? 아니, 맞아요. 아이씨. 아, 여기 옆으로 가면 아 그게 정확한 이유인가요? 네. 맞아요. 만지지 못한 이유예요? 손가락이 닿지 않아요? 아, 안 된다니까요? 죄송한데. 아니 왜 반상 맞나? 반상 맞죠? 아니 왜 그러면... 아니 나무 잡으려고 이렇게 키워요? 나무 키우는 거예요? 한 마리 더 있는데? 한 마리 어디 있어요? 너 어딘가 있을 거야. 와, 이 미친. 침나가도 몰라. 침나가도 몰라. 아니 이거 아니 이거 뭐... 벌어 있어. 땅바닥에 지금 들어 있어. 여기 옆에. 아니 막말로 저 실종자도 모르겠어. 어. 아니 뭐 나와. 새벽에 나와. 아, 나와요? 야행성에. 최근에 언제 왔어요? 그... 아 아까 아침에. 커요. 진짜? 아 개 커요. 아침에 보고 왔죠. 봐봐. 귀엽긴 해. 와 귀엽다 근데. 플로리다 박스. 야 이 목 봐봐 목. 아 눈인사. 귀여워. 얘네도 고양이처럼 눈인사를 하네. 플로리다 박스 터틀. 어 귀엽다. 어 가까이서 보면 귀여워. 야 완전 주주클럽이에요 여기 진짜. 여기 새발가락이라고 얼굴이 빨간색이 애가 있거든요. 여기 어딘가 있어요. 야 우리 진짜 대박인 게 여기 응. 들어오니 춥게 됐는데 아직 방 한 번도 안 들어왔어. 그러니까 네. 볼거리가 풍부해. 그러니까 너가 현실도 한 비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건 맞아. 왜냐면 할 게 무궁무진해. 아니 그냥 카메라 갖다 대면 다 찍을 거야. 야 저기는 뭐 닥터피쉬예요? 저기는 저 비파드라고 죄송한데 녹조 현상 이러는 거 녹조라기보다는 녹조 현상 아니에요? 수정, 녹조는 아니고요 수능 먹는 사람 없잖아요 네 녹조는 아니고요 네. 물고기들이 이게 물이 조금 약간 그 초록색이라서 약간 좀 변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혹시 어 고현주 씨 그거 알긴 안 해요? 그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나는 깜짝 놀랐다 그걸 너가 안다는 거야 그 입을 넣어서 물을 꺼붓게 만든 거야 일부러 물을 이 색깔을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거는 4대강 뭐 할 때 여기도 같이 한 거 아니에요? 아 무슨 4대강이 4대강이 왜 나와요 4대강이 아니 아니에요? 아니야 이게... 이게 원래 이런 거예요? 아 원래 이래요. 원래 쓰다 보면은 이게 어쩔 수가 없이 이게 물 색깔이 지금 저 보이죠? 밑에 가루 같은 거 보이죠? 저게 입이 어? 저 갈아져가지고 예. 뭐라고요? 입 저거 알몬드 입을 넣어서 이게 블랙워터를 만든 거거든요. 아 네. 까만 물이라서 네. 블랙워터 색깔이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얘는 근데 왜 면상만 빨개요? 얘들은 그냥 이런 거 먹고 살죠. 예. 아 플랑크톤 이런 거나? 아니 먹이 그냥 먹이. 예. 아 그냥 건가? 그 옛날에 뿌려진 거 집에 먹이가 너무 많아서 가끔 헷갈려 누가 먹인지 헷갈릴 것 같아. 아, 약간 공룡이에요. 다 먹일 수 있어요. 아이, 제발 거짓말 믿지 말아주세요. 하루는 이거 안 먹죠. 이관이라고요? 하루도 배고프면 먹을 수 있어요. 아, 미친 새끼예요. 웬만한 거지, 웬만한 거. 아니, 군대식이에요. 빨간 약으로 다 고치려고. 뭐, 이론상 다 먹일 수 있습니다. 아, 이론상. 아니, 이론상. 뭔데요, 재료가? 이게 빨간 약인 거야. 이거는 우리 혁준이 드림 욕심인 거. 이거, 아니, 사라져도 돼. 오해하지 마. 캣맘대로 아시면은 오해하실 텐데, 혁준이 드림이에요. 저희? 저 오리젠 먹여요. 그래요? 오리젠이네, 씨발. 오리젠. 우리 캣맘 얘기 나오니까. 오리젠으로도 한 번. 이승기. 하나 한 번도 안 무서워하다가 캣맘 이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지금. 드림 욕심이에요. 드림 욕심. 이거 먹여요. 저 오리젠 먹입니다. 네, 이거 먹어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좋은 사료 먹어요. 네. 드림입니다. 드림입니다. 자, 한번 찍어보세요. 드림입니다. 요 물고기도 여기 심지어 이거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먹는 거예요 거북이가? 거북이가 뭔가 애들어가지고 애들이 조금 저 하자가 좀 있으니까 좀 느려요. 예. 그래서 같이 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난 처음에 있어. 좀 먹으라고 좀 하다가 솔직히 먹으러 갔다는데 뭐 안 잡아먹더라고 한 마리도 안 죽었어요 지금까지. 아 근데 대단하네 그러면은 또 한 마리도 안 죽었다.
아, 말하세요. 네. 한 마리도 안 줬다니까. 진짜 유사시에 그냥 이거 찌개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약간, 저 근데 뭐 사실상 의미 없잖아요. 저 이게 좀 큰 애가 있긴 한 마리 얼마야? 그냥 초장에 반 줄만 빈 거 아니야? 이거 한 마리 뭐 몇 백만 하죠. 아, 그래요? 아, 그렇게 안 비싼 애들. 그러면은 네. 또 소개시켜 줄 것들이 야, 있나요? 야, 이제 거실 쪽을 전부 다 처리합시다. 이거 제일 개체는 아닌데. 이거. 자, 이게 이제 팀원. 파충류를 판단하는 그거래. 요, 다라이 같은 게. 팀원 같은 게. 팀원 찍어야죠. 렉사, 예. 아, 뭐야? 와, 어, 진짜! 씨발! 뭐야, 이거? 플랜 멤버야! 아, 그만! 잠깐만, 아, 이거 가까이서 못 찍겠고, 제가 한번 때려드릴게요. 아니에요? 이거 뭐야? 독사 아니에요? 드릴게요. 이걸 왜 끼워요? 블랙, 아니, 독사 아닙니다. 독사 아니고, 블랙, 킹스네이크. 아니, 이거 옷 넣는 줄 알았어. 아, 뭐야? 어, 씨발. 예. 아니, 진짜. 아, 뱀 중에 제일 뭐, 무난하게 인기 있는, 올블랙이 무난하게 인기 있다고요? 예. 무난하게 제일 인기 있어요. 올블랙이. 이거 독 없는 거예요? 독은 없죠. 어, 존나 무서워. 그러면. 아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는 어? 얘는 그... 아니 왜 모르겠어요 아 씨발 아 헛돼버렸네 아 이거 봐 지금 방... 아 잠깐 이거 설마 이거 아파트 입주한 거야? 예, 예 아파트가 입주가 한 마리 하나씩 입주 있어요? 얘가 수컷 어 씨 아니 얘는 빠져나와서 5층 주민 여기 3층 주민 여기가 잘 때 빠져나와가지고 네 코코만 들어오면 어떡해요 오 여기 새끼 조금 어리네 어 조금 어리네 어 오 얘도 블랙킹이에요? 오 아니 왜 저도 놀래 너도 놀래 아니 왜 네 주인이잖아요 저 뱀을 불러 안 좋아해요 아니 씨 왜 뭔 소리 개새끼야 네가 뱀을 키우는데 네가 뱀을 안 잡으면 어떡해요 기차가 아니라니까요 맞아주는 거랄까 블랙킹이 새끼냐고 아 새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이에요? 아 그런 건데 새끼는 아니야 아 새끼긴 하지 공무치마루야 뱀이 어이 뭐야 이거 또 얘는 암컷 야 왜 이렇게 그래 다 커 모르겠다 들어가라 그리고 너무 커 여기는 있나요? 아니, 이게 죄송한데 분 변인가요? 예. 근데 왜 다 밑에 있어요? 오 캘리포니아 킹스네이크입니다 예. 우와 오, 얘, 오, 얘 신기하다 얘는 물어요 얘는 확실히 물어요 오 씨발 와 왜 나올라 얘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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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층 주민들이 교배 안에 들어갔어요. 아니, 보이는 거예요? 네, 교배 안에 들어가서 저방감이 있어요. 아, 교배. 힘들어요. 땅바벌로. 뱀길이 교배예요? 예. 알도 있어요, 저희 집에. 어? 알이 있어요, 세 마리? 개치리는데? 아, 저거, 알 구하는 것도 여기 약간 거야? 지금, 그러면 슬린데린이야. 여기 씨발. 뭐야? 와, 대박. 이... 아, 이건. 와, 근데 뭐. 어, 여기 약간 그 건식 사우나 냄새 확 나. 그니까. 아, 진짜 사우나 냄새 나요, 지금. 아니, 여기 진짜 무슨 그 영화에서 무슨 연구하는 그런 그 막 과학자들 있잖아요. 막 괴짜 이런 사람들. 여기는 무슨 방인가요? 여기는 파충류방 1. 그런 데가. 아, 파, 아, 잠시만요. 파충류방 1이요? 1이요. 63의 생각 1. 예. 2처럼. 예, 예. 2가 있네요, 그러면. 예, 예, 예. 1이 있는 거 보니까. 여기는, 여기 캘리포니아 킹스. 얘는 암컷. 약간 수컷이었고. 얘는 암컷. 얘는 지금 알 낳았어요. 알 낳아서. 지금 부화 중에 들어가 있고요. 알은 어디 있어요? 부화는 저 여기 있습니다. 부화기에. 아, 부화기 여기. 오야 뭐야 이거 뭐야? 메추리아가 생겼어. 잠깐만, 잠깐만 나도 볼래. 진짜 신기해. 뭐야? 다 있는 거야 여기. 어딨어? 어딨어? 이 정도. 아, 여기 위에 위에. 이거? 이게 얼마 뒤에 태어나요? 이게 보통 3개월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예. 이거? 와, 네. 와, 3개월 동안 그럼 만들어지는 거 안 했어? 예, 예. 그럼 얘네 태어나면은 뭐 다른 사람들한테 입양시키거나 키우거나 이런 거예요? 근데 얘들이 그러니까 파충류 약간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전자의 부모를 그 유전자의 형질을 발현을 못했어. 근데 네. 대신 할아버지 격세유전 있죠. 네. 격세유전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새끼 중에 이제 격세유전이 태어날 수 있는 애들인데 그게 뭐 무슨 능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뻐요 그냥 하얀색 올 하얀색이 태어나. 진짜 무슨? 아저씨, 저는 유전 저 그게... 레오파드 개코 한 말이야. 아 그래? 네, 그렇죠. 약간 그 포스나. 근데 저는 이게 그 맞춤이 참 아이스 느낌 나. 이건 좀 멋있어요 이거. 아 저거. 파도도 마법 아니에요? 아니야 사바나 그런 건데. 이건 좀 멋있어. 저렴한 애들이에요. 네. 어디? 다 큰 거예요? 아니야 한 점 나왔어요. 더 커. 얘 왜 나 네. 쳐다봐? 악어처럼 커요? 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얘는 뭐예요? 얘 원래 쳐다봐요? 아니 누가 여기를 가정집으로 하겠냐고 이 방송만 보고. 아니 진짜. 너 뭘 보냐? 너 나보는 뭐야 이게? 얘는 뭐예요? 얘는 비어디 드래곤. 종류별들 좀 있습니다. 비어디 드래곤? 예. 그냥은 아니고 뭐 하여튼 뭐 좀 들어가 있는 애들인데. 존나 신기하다. 네. 진짜 신기하다. 진짜. 얘도 비싸요? 얘들은 저 한국에 지금 한 10마리 정도. 오, 진짜? 얘들은 이걸만 보면 모르시는데 얘들이 물에 한번 나갔다 빼면은 블루라고. 색깔이 약간 파란색으로 이쪽에 쫙 비친 애들이에요. 와, 진짜? 물 아까 그 뿌리면 안 돼요? 뿌려보면. 뿌려보는 건 괜찮긴 한데 굳이 귀찮게 뭐. 좀 많이 없어 애들은. 색이 바뀐다고. 아까 형이 말한 거는 간지나는 거. 밑에 있는데
아, 얘를 여지 마세요. 얘는 100% 물입니다. 예. 오, 얘는 제가 이제 본 적이 있어요. 예. 아니, 피모도 드래곤 같아. 얘가 귀뚜라미 먹네? 얘가 귀뚜라미 던져지면은, 네. 귀뚜라미를 던지는 나의 손을 물라고 했던 애. 네. 아주 무서운데, 크기가 요만합니다, 여러분. 존나 커요. 아, 저는 컨트롤 요만합니다. 예. 약간 존나, 막, 로그라이크 게임에 나오게 생겼어. 어, 진짜? 몬스터 같아. 어, 몬스터가 생겼어? 얘는 아, 내가 알아. 있구나. 이거 여는 순간 파스삭 하고 그 약간 다른 거예요. 약간 파충류 다른 거. 특유의 파스삭 하는 걸로 여기로 바로 와요. 이렇게 나오려고. 이게 어부부부 예, 봐봐. 빌드 패타 얘. 봐봐. 수입을. 그러니까 이게 상가 존나 더워요. 이거 샵에도 안 들어갔던 개인 수입으로 내놨어. 그러니까 약간 페로도 약간 뭐 도련베리 스타일로 디아블로도 사네요. 여기. 디아블로 사네 여기. 디아블로가 디아블로가 족박 같아. 어, 디아블로가 존재감이 없어. 어, 존나 족박 같아. 디아블로랑 같이 있는 생명체는 어디 있나? 저기 있잖아요. 예. 네. 오 뭐야? 어디? 족박 뭐야? 저거 피부 아니야? 아 잠깐만. 아니야. 저 그게 아니라 보호색?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잘못 보고 있는 거지. 저 보호색이에요? 이상하게 생. 오. 저 보호색이에요? 나뭇가지가 멈춰. 아 저렇게 있는 거. 저 자기가 저기 환경의 색깔 맞춘 거예요? 아 그건 아니야 원래 색깔이에요. 아, 네. 얘가 인테리어 했나 봐요. 그렇게. 아, 왠지. 신기하다. 어딘지 몰랐어. 디아블로 쟤한테 유린 많이 당했겠는데. 능력 많이 당했겠는데. 능력 많이 당했겠는데. 근데 얘는 좀 비싼 친구인가요? 어. 얘는 좀 클라스가 있는데요? 얘도, 아, 근데. 케이스가? 얘들은 얘는 비슷한데, 얘들은 한 100 안 돼요? 네. 100 안 돼. 네. 와. 아니, 왜냐면 이 케이스가. 아, 케이스도 비싸요. 케이스. 케이스가 얼마야, 이거? 한 멋있다, 이거. 화석 케이스. 이거, 이게 싸. 이게 어울리는 게 비싸고. 이게 비싸요. 그러니까. 이게 비싸요. 어, 위에 거 이거 비싸 보여. 이거 거잖아, 원래. 네. 꾸며져 있는 거잖아. 아니야, 이건 세팅한 거야. 그거 한 거야. 그 제작 주문한 거야. 요거, 요 케이스, 이 뼈 있는 요. 어, 제작 주문하면 80 정도. 80? 와, 거의 그냥 멋있다. 근데 후회하고 있어, 완전. 청소가 너무 힘들어. 멋있긴 한데, 청소가 너무 힘들어. 청소 이게 짱이고. 근데 어, 이게 애들한테는 환경이 더 좋지. 기둥 기댈 수가 없어. 난 나도 모르게 기둥 기댔었는데. 형 봐봐요. 들어오면 오른쪽 보면은 뱀이 존나 기어다니고. 여기 뭐야 이거 또. 또 있어요 뭐? 아 뭔데? 어, 벽에 붙어있어. 파빌리온 뭐? 같은데? 어, 약간 저 스리랑카 동물인데 스퀴타투스라고. 뭐? 끝날 수 있어요? 아, 저는 안 만지는 거. 안 만져. 뭐야? 아 여기도 있네. 아니 저 관상용이야 어떻게. 어, 저기도 있네. 건너편에도 있네. 벽에 붙어 있어? 응. 와. 근데 이거를 좀 가까이서 찍기가 메뚜기 색깔이야. 힘드네. 네. 이거는 벽이라서. 완전 좀. 이거는 샵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샵에 들어가지도 않았어. 한국에 열반에 들어왔거든요. 개인이 좀 다 가져가서 샵은 가져가지도 못했어요. 이거는 찍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초등학교한테 협찬 받아서 여기 더 나고 있는 걸로 썼는데 진짜 더 나갔는데. 진짜. 여기 더 나도 돼. 아니면 식물원 그런 데 가듯이. 이게 아, 여기로 소풍 와도 돼 진짜. 이게 그러니까 왜 샵에 못 들어왔냐면은 어. 내년에 1급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사이테스 1급이면 코끼리보다 귀한 애들이에요. 아 진짜? 어, 1급으로 무급에서 1급으로 바뀌는데 코끼리도 키울 수 있어요? 거짓말 좀 치지 마세요. 진짜라니까. 못 들어와. 한국에 못 들어와 애들. 그 어떻게 코끼리보다 이름이 뭔데요? 예, 스퀴타투스. 스리랑카 동물이에요. 스리 뭐야? 스리랑카 동물이야. 이름 뭐라고요? 스퀴타투스. 스퀴타투스? 스퀴타투스. 한국어로 치면 안 나와. 아 스퀴타투스? 학명으로 부르는 애들이야. 자 봐봐요. 학명으로 코끼리는 못 키워요. 네. 얘는 코끼리보다 급이 높습니다. 아, 그 왜? 일종 위기 등급이 높다는 거야. 아. 근데, 무급에서. 근데 왜 여기 있어요? 반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급에서 키우고, 올라가면 개를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멸종이지? 포준인에서 살 정도면은 생존력이. 맞아. 여기 정도에서 살 정도면은 면역력 엄청 높은 애들. 결국 내 최종 질문은, 왜 그런 애가 여기 있냐는 질문이 내 최종 질문이야. 코끼리보다 대단하다. 얘들은 저기. 생각보다 얘네가 과수평가를 많이 당하나 봐. 아니 이렇게 생존력 높은 그러니까 애들인데 이걸 물에 다 갖다 빼잖아요. 온 색깔도 올로란색으로 바뀌어요. 오, 어, 약간 스트레스 받거나 그런. 나 한 번도 못 봤어 근데. 일부러 스트레스 주기 싫어가지고. 노란 색깔? 올로란 색. 얘는 파란색. 아니 얘는 그 정도 아니고 얘는 스트레스 받는 거 분명히 아니고 얘는 그냥 습도에 따라 변한 거고 얘는 스트레스 받거나 발전기 때 몸이 노란색으로 쫙 바뀌어요. 지금 색깔이 좀 다른 거 같은데? 한 마리가 더 또 수컷이에요. 밝은 색이 수컷이고. 어, 나 안 나온다. 저게 안 나와. 나 여러분 나 얘 그리고 얘네 코에 어 약간 뿔 같은 게 있죠. 코 마냥 땅 팔려고 있냐, 땅 팔려고. 아, 아니, 동그란 게 있어. 동그란 거야? 얘 색깔이 코지고. 진짜 연두색이긴 하다. 어, 진짜 되게 진하지? 대, 어, 대놓고 연두색. 약간 이게 뭐 여기 있잖아. 오, 뭐야, 뭐야, 뭐야. 어, 어, 뭐야. 약간 이게 코가 약간. 어, 잠깐만, 어, 그림자. 얘 무슨, 얘 이빨 드라큘라처럼 생겼어. 뾰족한 거 한 개 나 있거든? 물리면 뒤져요, 그냥. 아니, 풀처럼 이게 뭐 드릴까지 이렇게 달려있어요, 막. 삐에로 마냥 동그란 뭉툭한 게 있어. 이거는 막 간대. 땅을. 그냥 부른데 이런 생각이 있어. 나루가 진짜 대단하다. 나루는 제가 올 때마다 친구들과 같이 지내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진짜 혼잣말 진짜? 한다니까요, 저. 나루야. 원이야. 고생 많았다 이러면서. 어, 나루 진짜 진화한 것 같아. 이건 뭐예요? 거미 한 마리 있습니다. 거미요? 예. 네.
거미를 키우세요? 타란툴라. 이거 사이 새끼야. 좀 더 커야 돼. 뭐, 어디 있어요? 안 뭐, 보여요? 거기요? 아니야. 애완용. 여기 여기가 어디예요? 애완용이에요? 움직여 움직여. 어디요? 아, 안 붙어 있네. 어. 이제 왜 뚜껑이 나왔어요? 잠깐만. 마지막 어쩌려고요? 안 되나요? 저 컨트롤 잘 안 보여요. 이게 다 큰 거예요? 아니야, 한참 남았죠. 아, 저기 그 손바닥 크기만한 거 그게 크는 거야? 아, 얘구나. 아, 근데 타란툴라 그거 막 다 크면은 좀 약간 귀여워 보이긴 하던데. 근데 어, 얘는 보면은... 파란색, 올 파란색. 아, 진짜? 어, 옛날에 나 중학생 때 80만, 60만 했었어. 지금 얼마인데? 지금은 이제 3만 원. 아, 진짜? 아, 너무 멋있게 잘 돼가지고. 아, 옛날에 약간 사슴벌레 같은 그런 느낌. 존나 이뻐. 근데 이쁘긴 이쁜데 가격대가 좀 싸지네. 아, 근데 나는 이런 거 볼 때마다, 키우는 사람들 볼 때마다 불안하게 이거 갖고 놀다 마셔. 아, 난 절대 안 밟으면 어떻게 해? 난 절대 안 건드려. 개떡을 하겠네. 밟지 마, 안 건드려. 확실히 애완동물은 희소성이 제일 중요해. 야, 근데 혁전아, 너 왜 이렇게 땀을 흘리냐? 더워, 이제. 저방이 좀 더워. 아, 확실히 저방이 좀 덥지. 파충류에 맞춰서 내 인생을 지금. 그 정도로 육수 흘릴 만큼은 아닌데. 자, 파충류 방 보고 깨달아. 아, 또 파충류가 있어요? 힘내. 좀만 참아라. 본인 방은 어디에요? 와, 또. 여기가 파충류방 2입니다. 팀원, 팀원, 팀원. 어, 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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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원이다. 팀원. 잠깐만요. 쏘았어, 쏘았어, 쏘았어. 방금 보셨나요? 팀원은 내가 소리. 이마에서 좀 풀어서 키우는 등이죠? 어? 네. 저, 어? 소리가 나 귀여워. 네. 제 뒤에 숨은 거 봐. 팀원, 발 밑에. 어. 잠깐만. 팀원 이마에서 약간. 팀원 거품 봐, 지금. 어우씨. 저, 나도 안 하고 싸우고 있는데. 여기, 여기. 어, 지금은 안 우는 거 같은데요? 어, 울어, 울어. 근데 제가 생생하게 말씀드리면 이 방은 좀 접근하기에 두려워. 왠 냄새가 좀 심해요, 이 방은. 뭔가. 그 흥나요. 그 육동물의 냄새가 좀 아, 나요. 아, 아, 육동물의 냄새가 나. 어쩔 수 없어. 이게 엄마가 들어와서 아 남자 냄새. 이런 느낌이 이건가? 엄청 세게 난다. 그 포유류. 포유류 냄새? 냄새. 얘 근데 무슨 뭐 제갈 물린 것 마냥 막 우는데? 봐봐요. 이걸 24시간 들어봐요. 이 정도면 그냥 매크로 튼 건데? 아 진짜 패시브 양이야. 얘가 막. 얘가 막 뭐 생각해가지고 울고 이런 게 존나 귀엽네 근데? 안녕 아니 미어캣에 우리나라에서 이게 애완으로 키우는 사람 많아? 꽤나 많이 번식이 돼서 많이 돼. 옛날에 300만원 400만원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지금은? 40만원? 많이 번식이 돼. 그냥 얘들은 무리종물이니까 놔두면 지들끼리 알아서 계속 번식을 하는 거야. 왜 크면 얼마나 커졌어? 이어서 한 2배 커진다고 보면 되는데 왜? 걔네 그러면 막 올 때 미어캣 그 자세하면서 막 기다리고 그러나? 막 이러고 이러고 있어? 막 보다가? 막 봐요. 나루 보고 있을 때 아까 네. 주인 여기 막 사람이랑 잘 타는 것 같은데? 네, 그 친하는 게 좋아요. 하루만 자신감이 강하지가 않고. 뭐? 오 뭐야? 오 섰다 섰다. 섰어. 맞지? 이게 저 진짜 근데 이게 저 보는 거 맞죠? 뭐? 맞아. 자 내려 내려. 안 이제... 보고 막 그런 거 맞죠 이거? 오 얘 발톱이 은근히 좀 약간. 아 근데 알아봐 알아봐. 내려. 나 안 파느라 그러나? 아, 알아들어요? 내려. 안 네가 떨궜는데요? 알아들어봐. 뭔 개소리야? 알아들었어 알았다. 네가 신발장에 떨궜잖아.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어. 야, 근데 계속 우네. 와, 진짜, 이게 그냥. 그, 나루가 얘 보면 어때? 후다닥닥닥! 와가지고. 내가 사이 별로 안 좋아. 얘는 왜 이렇게 도도하게 생겼냐? 제가 안 보일 때는 무조건 만나게 안 해놔요. 잘생겼다, 뭔가? 양코시야. 아니, 약간 좀, 조윤빈 선수 좀 느낌 있는데. 약간 느낌 있어. 나 좀 있네. 아, 뭔가 진하게 생겼어. 근데 되게 도도해. 웃는 상은 아니야. 아니, 귀엽다, 얘. 들어갈래? 근데 코가 돼지 코네. 들어갈래? 어? 미쳤냐? 왜 들어가? 다 못 자. 일단, 제이크스랑. 성체 대도 이렇게 울어? 아, 아니야. 성체는 좀 저래요. 이거 우는 거 되게 주는 거야. 이거 되게 주는 거야. 어릴 때 이거 대신 만져봐도 되니? 나 잠을 못 잤어. 방금 놀란 거 같아. 만질라니까. 아니, 근데 이게. 가만히... 야, 혁준아. 나 저거 눈. 그러니까. 저 눈곱 좀 떼주면 안 되냐? 가만히 있는데 소리만 나. 내가 나중에 떼줄게. 저 눈곱 떼면은 너무 잘생겼을 것 같아. 커스를 달인이야. 못 만져요? 처음에. 아, 만질 수 있어요. 안 불어요. 예. 뭐 팔라 그런다. 형, 경계하네. 뭐 팔라 그런다. 뭐 하는 거야? 땅 파. 아, 귀여워. 존나 귀여워. 그냥 파죠? 뭘 파는 거야? 발톱 그냥 스크래치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런 느낌이죠, 뭐. 귀엽네. 얘는 그럼 여기서. 아니요. 거야? 얘는 이제 한 달 이내로 떠날 예정이에요. 왜 어디로 떠나죠? 약간 인보라서, 인보 느낌이라서. 그럼 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사육방을 제가 만드는데, 집에서 키울 수가 없대. 집에서 키울 수가 없으니까 사육방을 만드는데. 제가. 악수 한번 하자. 사육방 왔는데 그쪽에 놔둔다고 그쪽 완성될 때까지 제가 맡아준 거라서 악수 이제 한 달 들어갑니다. 집에 있는 거 도망친다. 손 달라고 그런 건데 저 구석에 저 똥인가요?
아, 이 새끼, 아. 아, 지금 보셨어요? 어디요? 어디요? 아, 저 무섭게. 방금, 민규씨, 방금 당신 핸드폰 떨궜는데 똥이 튀어나왔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방금 당신 핸드폰 떨궜는데, 아, 떨궂만 동시에 똥이 떨어졌다고요. 아, 그만, 잠아. 저거 똥이에요? 이거 한 층당 한 명 뭐야? 뱀이야? 아니요, 얘는 도마뱀들. 오, 야, 한, 아, 다 있어, 한 층당? 네, 다 있는 거예요. 어. 야, 똥이 근데 없었는데 생겼어. 방금 산 거야, 혹시나? 말이 되냐, 그게? 아니, 방금 핸드폰 떨궜는데 이게 떨어졌다니까요? 저기 살았네. 아, 네, 저 들어가 있다고, 이게? 저기 각각 들어있습니다. 예. 네. 어, 그러면 그쪽 한번 카메라 비춰볼게요. 네, 렉사거든요. 예. 네. 아, 여기 이 상자에 다 들어있다. 아, 근데 얘네 여기 있으면 안 심심해? 어, 얘들은 뭐 심심하고 그런 느낌이 아예 없는 애들이야, 감정이요. 아, 그럼. 진짜로? 어. 아, 도마 현지 도마뱀한테 물어봤어요? 아, 물어보진 않았지. 이거 만져봐도 되는 거야? 어, 모르겠어. 얘 근데 얘가 수컷. 얘가 수컷. 얘가 안컷. 겁나 신기하다. 겁나 예쁘다. 어, 얘가 수컷. 얘가 안컷. 어? 얘 더 진하다. 얘가 꼬리를 털길래 넣어놨어서. 수컷이 더 진하네. 어, 지금 교배하려고 잠시 두 마리 합사해놨어. 어, 교배 중이야 지금? 네, 그리고. 여기도 뭐 약간 그룹을 맞춰서 얘는 한 마리 얘네? 어, 얘도 마리. 어. 얘도 신기하다. 생각은 없어도 교배는 하나. 예. 네. 감정이 없어. 약간 그러니까. 그 본능이 아니. 본능. 그냥 꼬리 존나 털 앞에서 따르르륵 하면서. 어. 그리고 왜 약간 어리네. 왜 근데 다 밑에 기어 들어가 있냐? 아, 예, 여기 배변판 밑에. 들어가 해. 어. 아, 얘네가 막 숨는 습성이 있구나. 어. 그리고 아, 이거 뭐예요? 그러면 연습자 아니지? 그리고 얘, 오, 얘 갤럭시라고 불리는 종이죠. 예, 네, 종이 아니고 모크죠. 예, 네, 얘도 갤럭시. 무슨 그 저기 같다. 멜라닌 그 없어가지고. 와, 이거? 뭐? 얘도 갤럭시. 약간 좀 퀄리티. 내가 도마뱀을 잘 몰라서 그런가. 뭔가 아니, 좀 딱 보면 이쁜 애들이 있긴 해. 딱 보면 이쁜 애들이, 잠시만. 느낌이 안쓰럽다. 잠시만요. 아, 얘는 아니야. 얘는 레몬인데. 형은 그거 같아요. 얘가 저 2년 전만 해도 300만 원 넘었습니다. 예. 아, 얼마인데요? 어, 나 얘 근데 지금 유튜브 같은 데서 본 적 있어. 지금 한 4만 원 정도. 예. 이게 한 번에 그렇게 된다고? 종양 문제가 생겼어. 그러니까 얘가 아, 어, 뭐? 종양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종양? 어,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웬만하면 생겨, 종양이. 어. 어디에? 자기 몸에. 얘들 몸에. 아, 그래서 수명 문제가 좀 있어? 수명 문제 및 그러니까 뭐 키우기 힘든. 예, 애완용을 키우기 좀 힘들죠. 예. 언제 왔어? 쟤 아까 나한테도 한번 왔다 갔어. 나둔 줄 알았네. 얘는 패트리라 했는데 얘는 꼬리가 잘렸었어. 이건 내가 받아온 건데. 어? 왜 잘? 얘는 그냥 뭐 얘든 좀 민감해서. 그럼 얘네 지금 다시 자라냐? 아, 이렇게 자라. 묵직하게. 아, 어. 아, 얘네 도마뱀이 꼬리 자르게 하잖아. 뭐야, 어디가 얼굴인데? 여기가 얼굴이. 아니 근데 여기. 아, 여기. 아, 맞네, 맞네. 근데 좀 생긴 게. 그렇다 좀. 아니 약간 개불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개 모양이. 어, 얘도 한국에 되게 희한해. 성태야, 너 여기 치워봐. 익숙했냐? 어? 잠깐만. 아니 뭐가요? 어, 김성태. 너 익숙한 거 같은데? 아, 뭐래? 성태야. 아니에요. 딱. 이 정도는 저 건즈. 또 건즈를 또 까고 들어가려고. 세 배는 두꺼. 건즈는 아직 포텐셜이 남아 있잖아. 아니 저 정도 아니야. 안에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지. 어? 왜 자꾸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양쪽에 어. 있어. 얘는 아직 어린 애들 좀 많이 키워야 돼요. 밥 먹이고. 예. 근데 수명이 몇 살이야? 애들 뭐 보통 15년 작긴 하는데 15년까지는 근데 못 사는 것 같더라고. 15년? 왜 여기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 왜 알고? 교배를 하면 할수록 수명이 줄어. 아, 아니 다 있어 진짜 미치. 어, 얘도 좀 신기하다. 어, 교배를 하면 할수록 줄어서. 아, 목숨을 건 예. 교배네. 예. 진짜. 어쨌든 교배 안 시키고 애는으로 키우면 뭐 생존 수명이 할 수 있습니다. 얘가 제일 이뻐. 노란색으로. 어, 얘 꼬리 신기하다. 어. 꼬리만 색깔이. 꼬리가 색깔이 이상해. 누구야? 특히 꼬리만. 꼬리 부분만 저러네. 어, 원래 이래 얘들. 아니 무슨 반반 까먹은 것 같아. 파트리스 막 그런 것 같다 너. 그러면 얘네 하루에 밥 한 끼씩 먹어? 어, 3일에 한 번, 이틀에 한 번이죠. 아, 네. 그러면 그 일단 너가 딱 그러면 이제 일괄적으로 다 밥을 하나씩 배식을 하는 거야? 어, 입 앞에 대주죠. 예. 네. 와, 근데 존나. 아, 이 근데... 모든 것들을 열어서 뭉쳐서 이틀에 3일에 한번 그거 맞춰서 정신, 사이클 진짜. 맞춰서 이거 한 마리씩 다 열어가지고 하나씩 주면 존나 괜찮을 텐데. 얘도 그러니까. 괜찮아. 어. 얘 진짜 좋아하나 보다, 도마뱀. 좀 줄여. 힘들겠다. 얘 이쁘다. 오렌지. 어. 얘 이쁘다. 이쁘네. 저 교배 시키려고 데려온 거라서 이런 건데. 그리고 또 약간 특이한 종이 있다면 여기선 이거. 아, 이건가? 어, 뭐야? 아, 어, 약간 뭐야 이거? 랍테이드라고 부르는 애들. 랍테이드라고 부르는 애들인데. 아, 얘 검은색 뒤집어 쓰고 있는 애. 얘 흙을 좀 쓰고 있어요. 뭐야? 흑연 아니야? 흑연? 랍테이드. 어. 흑연 아니고 그냥 모래요, 모래. 어. 잠깐만, 잘 이 조명이 없어서 잘 안 보여요. 어. 얘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어, 얘 앞으로 좀 꺼내면 돼. 오, 뭐야? 오, 신기하다. 이거 떼볼게요. 색깔은
색깔은 엄청 덮어 쓴 거죠 이거. 저기 저 분무기 잠시 갖다 줄래요? 분무기? 네. 어 나 봤는데 이거 진짜 신기해요 님들아. 보세요. 잘 안 보이잖아 지금. 너를 아빠로 인식하기 시작한 거 아니야? 어? 왜 이래? 새 둥지 틀라 그러나? 아 원래 살아 엄청. 왜 이래? 생존 이것도 네. 생존 본능인가? 그것도. 새로운 주인견 잡는 거지. 한번 제가 꾸리매기 모래가 딱 없어지거든요. 자, 하면, 오 뭐야? 우와. 되게 밝아졌죠. 어 약간 습성이 있어요 모래를 뒤덮는. 약간 은신하려고. 덮어 쓰는구나. 얘는 안 그래. 얘는 원래 이렇게 생겼어 그냥. 원래 이런 생긴 애죠. 얘네는 뭐야? 얘는 납테일이라는 종인데 약간 조금 달라. 그러니까 종인데 속이 좀 다르지. 아 그리고. 선생님. 예. 네, 죄송한데 얘 좀 어떻게 조용히 좀 시키세요. 아, 이거 안 돼요, 그거는. 예. 얘 너무 시도 때도 없이. 얘가 뭐더라? 앙굴리퍼라는 애들인데 뭐 샵에도 들어가는 일 없습니다. 예. 너무 매니악한 애들이라서. 예. 예, 한 쌍이 있습니다, 그냥. 예. 뱀 여기 그만 오면 안 될까? 이거 넣고. 아, 이쪽은 없다. 아. 이제 끝 정도? 이 정도가 끝? 이건 뭐야? 이거 그냥 뭐 이건 뭐야, 이거? 이 안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와, 씨, 이건 뭐예요? 어? 여기서 간에예요? 아, 케이스부터가. 그러니까 여기다 무슨 순장 하나? 여기. 순장한 건가? 여기서요. 여기서 이따가 간에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고, 여기죠, 진짜. 저기 좀 더. 모형이죠, 그냥. 그리고 이쪽에. 아, 이쪽에도 있습니다. 아, 또 합석된 줄 알았어. 아, 여기 또 아파트에 또 집. 걸어다니면은. 여기 큰 아파트. 여기 좀 큰데? 사이즈가? 얘들은 이제 쥐 먹는 사이즈지, 이제. 쥐를 먹어? 아, 보통 냉동지. 어떻게 걸어다니는데 미어캣 밟을까봐 조심해야 되는 집이 어딨냐고. 나 거동이 불편해. 어캣이 밟을까봐 진짜 밑에 보고 가야 돼. 아, 맞아. 잘 피해. 여기는 뭐 뱀 있고요. 어디요? 조심해요. 쥐 먹는데요. 얘는 안 물어. 잠깐만. 아니, 없으면 안 말이 돼요? 안 되죠. 사이. 없으면 저희. 아니, 지금... 하지 마세요. 이쪽. 와 색깔 뭐야? 아이스크림 같다 얘는. 조금 귀한 애들이에요. 네. 와. 얘 얼만데? 싸게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한국에 한 마리 없어. 앙컷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앙컷이 없어. 똑같이 붙일만한 애가. 당신밖에 없어요 그러면? 얼만데? 가격은 얼마 안 했어요. 그럼 쟤는 얼마 안 했어요 하면서? 번식을 못하네. 번식을 못하네. 아 붙이면 붙이는데 이 똑같은 애들을 못 뽑아. 쉽게 말해서 다른 애들 붙이면 되는데 똑같은 애들을 뽑기가 좀 힘들어. 혁준이가 국제 결혼해야 돼. 한 마리 있는데 얼마 안 한다 그러는 거면 2, 3천 하겠네. 무슨 말이야? 얘는 좀 비싸. 얘 얼마인데요? 얘는 저. 오 얘 뭐야? 신기하다. 뭐야 이거? 무슨 갈변한 거 같아. 가까이 가서 봐봐. 얘는 400 정도. 오, 와 혓바닥 봐. 핑크색이죠 약간. 그 조수바 본 것 같아. 핑크색? 오, 핑크색이 어딨어요? 핑크 약간 이게 연분색. 이게 타이기에 따라서 약간 색깔이 좀 바뀌어요. 이게 완전 핑크색 때도 있고 하얀색 때도 있고. 소리가 나. 원래 시끄러요. 근데 안 물어. 근데 먹는 건 쥐 먹고. 먹어도 먹어요. 게사료도 먹어. 게사료도 먹고. 잡식이구나. 게사료도 먹고 다 먹습니다. 와 신기하네. 그리고 뭐야? 얘는 뭐 저기 그냥 와 뭐야 귀랑 종 똑같은 거 같아. 똑같은 건데 색깔만 다르지. 몸 색깔만 다른 건데 싸가지 없어요. 저는 내 안 건드리려고 얘 물어. 안 그래도 얘는 좀 반응이 경계를 많이 하고 있네. 딱 봐도 약간 화나 있는 것 같아. 건들면 한번 조지겠다. 씩씩거려. 난 얘 별로 안 좋아해요. 도감을 난 하는구나. 그래도 그렇네. 그리고 아 얘가 내가 제일 아끼는 이게 뭐야? 얘 약간 도마뱀이 아니고 뱀 제일 아끼는 도마뱀 같이 있어. 얼굴이 좀 약간 잠깐만 나 일단 풀어볼게. 약간 스핑크스 고양이처럼 살이 살이 없는 것 같지. 야 페인트 사탕 먹었냐? 얘는 잘 따라. 그가 왜 이래? 부통이야 이름이 그래서. 아니 근데 왜 빵꾸가 나 있어? 귀 뭐야? 귀야 귀. 귀야? 귀야? 빵꾸나 있어. 귀야 귀. 빵꾸나 있어. 귀야 귀죠. 야, 제일 아끼는 내가. 저 혓바닥이 다 도마뱀들이 다. 저봐, 페이트 사탕 먹어서 존나 무서워. 존나 무서워. 오, 얘는 한국에 딱 세 마리 있습니다. 한국에 세 마리 있는 게 많은 거야, 근데. 왜냐면 한국에서 번식을 성공해서 세 마리가 있어. 나 한번 맞아, 내가 잠깐. 안 얘는 순해? 엄청 순해. 우와, 아니. 우와. 야, 약간 진짜 가죽 만지는 느낌이야. 아니, 뭐야? 지갑 가죽 만지는 느낌이야, 진짜. 아, 지갑 가죽, 느낌이야. 가방 뭐 이런 느낌이야. 아, 그것도 아니야. 이거 그거랑 똑같아요. 뭐? 그 남자 향수 중에 그 나무처럼 뭐 나무처럼 이렇게 겉에 있는 거. 이거는 여름에 더울 때 내가 먹으면 존바바토스 밤에 죽고 그거 느낌이랑 똑같아. 시원해 진짜 작다. 그거랑 똑같아요. 그냥 아주 단단해 그냥. 피부 같지 않아요. 가죽 같은 그 나무 가죽 같은. 이 친구죠. 천만이
와, 뭐야, 얘는 또. 네. 어? 천만. 천만, 천만 원이야? 천만 원. 아, 천만, 시세가 천만 원인데, 천만 원 조금 사지 마. 그만 좀 뜯을래? 내 발가락이 자꾸 뜯네. 이제 죄송한데, 이제, 어켓이 아가를 좀 시킬 수 없어. 너무. 야, 근데 얘 눈이 되게. 니가 이명들릴 것 같아요. 그 특유의 드래곤만의 그. 어켓이 지금 전자레인지 좀 들어가 있어. 나른한 눈 멋있다. 방에 좀, 방에 좀 들어가 있으라 그래. 어, 얼마 전에 좀 다쳐가지고, 여기 이상한 고름이 생겼더라고. 짜줬어, 오지? 한번. 예, 다리 쪽에. 어, 짜줬어. 아, 뭐, 여드름 같은 것도 나는구나, 얘가. 고름 같은 것도. 근데 그런 것도 다 봐요? 아, 보죠. 볼 때. 얘는 근데 왜 이렇게. 만지는데 두려움이 없이 생겼냐? 예? 멍청... 얘 약간 멍청한 느낌이야. 어, 멍청하게 생겼냐? 신기하다. 그러니까 호주하고 옛날에 인도네시아하고 같은 대륙이었잖아. 근데 옛날에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호주 동물하고 인도네시아 동물하고 비슷비슷해요. 아니, 비늘 근데 얘네는 좀 착해 보인다. 어, 착해 보여. 얘. 그리고 이 코에 요 색깔 다른 것도 귀여워. 안녕. 얘는 이제 앙컷 구해줘야 돼. 얘가 수컷인데. 신기하다. 나중에 천천히 좀 구해주게. 진짜 신기하네. 리인데 돼요, 얘네. 그리고 이 밑에 조카는 안 열어보는 걸로. 뭐하냐? 봅니다. 예. 아, 물어? 예. 관종이야, 얘. 예. 아, 보기만 하면 안 돼? 저, 나와요. 확 써요. 오, 아, 진짜? 아, 뭔데요, 이름이? 저기, 저 이제 블루탕 한 마리하고, 블루탕 한 마리인데, 식탐이 너무 세서, 한 마리 쏘고, 한 마리. 얘 지금 놀이하고 있는 거야, 우리랑. 자기만, 자기 마음대로 놀이하고 있어. 난 너무 안 보고 있었어. 놀고 있는 거지. 하루 종일 놀아요. 아니, 노는 건 좋은데, 좀 아가리 좀. 아니, 그리고 내 발 좀 그만 몰아뜯었으면 좋겠어. 아, 나도 계속 발,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막. 나루가 노리고 있어. 아, 표정 봐. 나루, 나루, 나루 지금 표정스러운 거 봐. 나루, 나루 좀 봐. 존나 시끄럽나 하고 있어, 지금. 나루야. 불편해. 다 보고 있어. 나루가 아까 보니까 약간 어켓이를 좀 싫어하더라고. 어켓이 싫어해. 양파, 맞다. 양파 날리고 그러더라고. 근데 어켓이도 얘가. 막 달려. 어, 달려들어. 오히려 안 도망가고. 어. 아니, 얘도 왜 사람 곁에 있는 줄 알아? 나루가 공격할까봐 사람 곁에. 나루 지금 엉덩이 수륙이잖아. 나루가.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혼자 지금. 약간 지금.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 던, 던. 신호 건다, 신호 건다. 지금 대만에 사보타주 하는 거야, 지금. 지금 티베깅 중이야, 얘가. 진짜 나루가 되게 많이 의식하고 있는 거 보이는데? 어케시는 저기 들어가 있어야 될 거야. 너무 시끄러워, 어케시는. 자기 구역에 이렇게. 다른 애들은 다 방에 들어가 있는데 얘만 돌아다니니까 존나 불편한 거야, 나루가. 이 정도면은. 와, 동물들은 다 봤죠? 여기가 제일 볼 게 없어. 아, 여기 그 방송방이 되게. 다 치워놔가지고. 다 치워놨어요. 원래 제가 원래 묘사를 해드리면, 혈진이 지금 깨끗한 상태고, 여기에 디딜 공간이 약간 징검다리처럼 이렇게 군데군데 있었어요. 예전에는 여기 까치 많이 못 다녔어요. 어, 약간, 그, 맞아. 여기는 이렇게 띄어야 돼요.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오늘은 네. 깔끔합니다. 앵무새 키우세요? 새 키우시냐? 집에 비둘기 있나 봐요. 그거 새똥 싸고 갔어. 저 그래서 저번에 수건 깔고 앉았어요. 아니 뭐예요 이거? 야, 뭐냐고 이거? 이제 물어보는 거는 저는 그만뒀어요. 자, 그냥 몰라. 수건을 깔 뿐. 나는 몰라요. 야 이거 여자가 밧줄 타면 애라고 따라 그냥 그때 오셔가지고 어떤 그 합방하는 합방하셔서 물이 냄새 맡고 냄새 안 난다고 하셨거든요. 인정해 주셔야 돼요. 야망. 그건 야망이야. 아, 아, 냄새가 나나요? 실제로는? 아 씨발. 냄새. 어찌 못하고 싶다. 해진 거야, 해진 거. 어? 나랑 똑같은 거 있다 저거. 빛이 빛. 무슨 빛? 저기 눈 아 저거 있어요. 좋아요. 예. 괜찮아. 요즘 이 시간 다 있습니다. 여기는 무슨 방이죠? 거기, 그 방에 들어가려고요. 이거 뭐죠? 거기 뭐... 옷방입니다, 옷방. 약간 세탁방 같은 느낌인데, 한번 들어가보세요. 화장실, 화장실 느낌이었는데. 근데 네. 왜 그렇게 자신만만한 미소를 짓고 있어요? 홀맥이에요, 이거? 예, 예. 들어가보세요. 이거 안 돼. 다 안 열리는데. 죄송한데, 의료수거함이에요? 이게 뭐예요? 여기 막 문이 다 안 열려요. 의료수거함이에요? 무슨 냄새예요? 문 좀 닫아주세요. 아니 여기 다 둘러싸여 있어요 다. 문 좀 닫아주세요. 여기 머리 집어넣으면 안 돼요. 문 좀 닫아주세요. 죄송하지만. 여기 집어넣으면 잠금이 돼요. 저기. 이거 안 돼 안 돼.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요. 약간 좀 몰아넣은 느낌이라서. 여기 더 들어가면은 네. 봉침 맞아요. 저기 형 르노빌이에요. 들어가는 순간 그냥 바로예요. 아니 여기 다 안 입는 거예요. 이건 시면. 빨래 온 거예요. 시면. 해온 거야. 저기가 시면이야. 이거는 이사할 때 다 버립시다. 아니 원래 이사할 때 옷 같은 거 이제 안 쓰는 거 다 버려야 돼. 들어가야 돼. 이것도 안 쓰는 거죠? 에어컨이요? 네. 여름 되면 쓰죠. 아 지금 그런데 여름 사면 되지. 왜 눈물이 묻어있죠? 잠깐만. 옷에서 그래 여름에 많이 늙었어. 이거 내가 초등학교 때 다니던 조그만 학원 에어컨이다. 그 우리가 청소했었는데 아니 이거는 그 공중 그런 데 가면은 이게 그
흡연실 있잖아요. 흡연실에 에어컨 이래요. 니코틴 묻은 거. 진짜? 아, 진짜. 24시간 에어컨 이래요. 이게, 저기, 공기청정도 내는 아니, 이게, 이거부터 청정시켜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떻게 공기청정을 시켜? 그러니까 이분은 에어컨을 안 꺼요. 아, 여름 안 꺼요. 안 꺼요. 아, 진짜 이것도. 24시간 가 이것도 이게, 일주일 됐다는데, 사실. 느낌에. 저는 참고로 여기 못 올라가요.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서는 담배 펴도 전혀 실례가 아니야. 혹시한테. 여기 그냥 담배 펴도 실례가 아니야. 어. 그냥 성황길 그런 데서. 그냥 길거리야. 그냥 뒷골목이야. 그냥 여기 뭐. 아, 진짜. 침대 뭐, 세금물에서 주소 뭐, 같아. 뭐나 하나 합시다. 그래. 아니, 뭐, 그. 뭐. 뭔가. 뭘. 이거 바꾸는 어떤 그런 거? 뭐 하지 않았냐? 아니, 되게 바뀐 거야. 이 정도면 장족이 많이 바뀐 거지. 많이 바뀐 거야. 예전에는 나... 발 디딜 틈이 없었어. 애초에 만질 그래. 때도 없었고. 너 옷 어디에 갔어? 내꺼 외투? 그 쇼파 위에다 놨어요. 어디가 깨끗하지? 파충이 방. 파충, 어허? 예, 저 첫 번째 방. 이게 여기는 다른 방이든 여기든 이 방이든 별 차이가 없어. 어. 그럼 우리 차이 없어. 들어왔으니까 아, 어, 이제 요걸로 세팅하고 세팅을 하고 뭐 화장실 10분, 갔다가 10분? 화장실 가고 네. 그 화장실 우리 화장실 안 가봐. 거기는 근데 깨끗해. 어, 오늘 진짜 열심히 해. 왜냐면 내가 나는 화장실을 가장 자세히 보거든. 화장실 깨끗했어. 어, 깨끗했어. 난 내가 없어. 예전에 왔을 때 진짜 충격적이었던 게 거의 뭐 해운대 공용 화장실이었거든.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옛날에 진료집에 FM 하러 갔을 때 그 충격 느꼈어. 아 진짜. 얘네 아 예방 화장실 예방 화장실 딱. 오 화장실은 근데 청소빨 제일 잘 맞잖아. 아 화장실 깨끗하네 진짜 확실히. 아, 왜냐면 딱 들어오자마자 난 티 났어. 화장실 딱 청소한 티가 딱 나네. 내가 왔을 때는 여기에 무슨 세수대야가 있어. 근데 구조가 되게 신기하다 여기 집이. 여기 외관이 다형도 바로 짠. 여기에 이렇게 큰 세수대야가 있고 물이 약간 받아져 있고 약간 털 같은 앞머리 같은 게 있었어. 마대자루까지 깨끗해 보여. 아니 지금 이 걸레도 깨끗해 보여. 여기가 진짜 확실히 깨끗하네. 어 깨끗해. 괜찮네. 혁진아, 그러니까... 너 여기서 자냐? 어? 저기보다 여기가 더 깨끗한 것 같은데. 말이야. 쉬어가겠다, 여기. 숙기 차서 오자. 그러면은, 우리 저, 좀 쉬었다가. 아, 10분, 20분? 어, 10분? 아, 10분? 10분, 20분 정도 쉬었다가. 네. 세팅 어, 이따가, 어, 세팅 좀 하고. 네. 어. 그러고 나서. 여기보다 좀 더 깨끗해.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따 봅시다. 이따 봐요. 네. 빠빠트 먹어? 네.